제가 얼마 전에 소개드렸죠. 이거 하은맘의 2018년 책류가. 제목을 처음에 그렇게 만들고 싶었대. 2018년 책류가. 18년 동안 책으로 아이를 키웠다는 걸 이제 자극적으로 이분 이제 거칠게 말한다 하대. 머리만 읽어보니까 책을, 책 제목을 2018년 책류가 하면서. 근데 5년 만에 나왔대. 아니, 이 세 번째 책이라 돼? 두 번째 책 낸 지 5년 지났대 벌써. 처음에 뭐 했더라? 불량유가. 지랄발랄 하운맘의 불량유가. 그 다음에 군대유가라고 있었다네? 그 다음에 5년 만에 나온 게 이게 18년 책유가. 발음 좋죠? 제목도 좋고. 여러분도 한번 사서 읽어봐요. 내가 아무렇게도 안 됐는데 이분은 이 젊은 세대 감각에 맞는 어휘들을 막 사용하고 있더라고. 여기도 보면 책류가 임상실험 레알 보고서. 레알이라는 표현은 젊은 세대들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뭐 하여튼 대충 훑어봤는데 그래서 그렇더라고. 딸내미 사진도 많이 들어있고. 예, 똑똑하게 생겼네. 그리고 사교육 없이 18년 동안 그 책 읽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연세대 합격했다는 거 이런. 한번 읽어봐야 하여튼 도움 되겠더라. 물론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지만 우리 사람들이 다 똑같을 수 있겠어요. 이분 어릴 때부터 이제 전직도 많이 밀고 했지만. 근데 하여튼 핵심은 이, 그래, 이 책 사니까 이거 부록이 따려왔는데요. 부록이 뭔가 하면 간단해. 하루에 다섯 가지 체크 하는 거야. 한글책 읽기, 영어책, 집중 듣기, 흘려듣기, 실컷 놀기, 다섯 가지. 옛날에 제가 키울 때 잠수에서는 이거 직접 노트를 만들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오늘 우리 애가 본 비디오 제목을 적는 거라. 그리고 집중 듣기 한 영어책 제목 적죠. 이렇게 부모가, 엄마가 체크하는 거죠, 체크. 저는 한글책은 특별히 기록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애가 이제 조금 이렇게 힘이 생기면 그걸 자기가 직접 적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가 본 그 영어 비디오 제목, 영어 DVD 제목, 예를 들어서 나 홀로 집에 봤다. 영어는 뭐지? 어론 홈인가? 그럼 어론 홈을 적어. 하루에 한 비디오씩 보잖아요. 하루에 한 비디오만 적어. 1년이면 몇 번 적어요? 300번 정도, 300번. 그럼 쓰기 공부 따로 안 해도 돼. 뭐 불안하니까 엄마도 막 쓰기도 시키고 뭐 오만 쓴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저는 가볍게 하여튼 조금씩 표시도 안 나고 부담도 안 되죠. 영어 비디오 본 제목 적는 거 이거 어렵지 않잖아? 한 줄. 거기다 애 힘이 좀 생기면 학년이 한학년 높아지면 오늘 집중 듣기 했던 영어 동화책 제목 그걸 일제 적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보니까 그 수고를 들어주려고 이렇게 한 페이지에 세 칸씩, 3일씩 체크하게 돼 있네. 체크 옆에도 제목 쓰면 되겠다. 이걸 책류가 실천 노트 하면서 부록으로 발간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저는 초등학생들 쓰는 노트에 일지를 썼다니까? 제가 쓴 게 아니고 사실 다른 엄마들이 하길래 잠수에서 따라했죠. 이 엄마도 사용한 용어를 보니까 이거 잠수네 했어. 잠수네 출신이야 보니까. 집중도 흘려듣기 이런 용어 자체가 나온 게 이 엄마 표현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책에서 대충 뭐 어제 도착해가지고 뭐 다 보진 않았는데 대충 막 훑어보면서 제일 좀 마음에 드는 표현 중에 하나가 유전 가문 이런 걸 다 극복하는 책류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아들어? 어디 있더라? 유전도 극복하고 가문도 극복하고 문화도 극복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우리 상태와 상관없이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다 이 말이잖아. 그게 내 생각하고 똑같대. 몰랐어. 아, 그건 재밌었는데? 알라딘이 있나? 그리고 책 읽기 수학 공부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챕터가 있어서 봤는데, 책류가 수의 과목이 수학이라니, 이런 점은 언어 능력이고 수학 능력이다. 여기 보면요, 대충 요약하면, 수능 수학을 치면, 수능 수학 몇 문제 나온다 했지, 내가? 서른 문제 나온다 했죠. 2점짜리 3문제, 6점. 3점짜리 13문제, 몇 점이야? 3점짜리 13문제, 39점이죠. 3점짜리 14문제, 그럼 몇 점이지? 42점이죠. 아까 2점짜리 3문제라고 했잖아요. 6점이지, 합하면 몇 점이야? 48점? 그럼 52점 남았지. 4점짜리 13문제. 수학에서 수리형이 이렇게 구성돼. 2점짜리 3문제, 3점짜리 14문제, 4점짜리 13문제 이렇게. 하여튼 도합 100점인데 2점짜리 3문제 아주 기초적인 걸 묻는 거야. 이거 틀리면 1, 2, 3번이 항상 2점짜리거든요. 이거 바보지, 이거. 완전 농띠고. 이제 공부 좀 잘하는 아이들 세계에서는 4점짜리 13문제 가운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문제가 서너 문제 있어요. 이 아줌마는 그걸 킬러 문제라고 이렇게 표현했던데.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좀 고난도 수학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걸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상상력, 이 상상근육? 뭐, 이런 말 있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해보는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거 이제 체육계를 통해서 길러지는 힘이라는 거죠. 아, 나 수학 공부도 강의하고 싶다. 나 오늘 오면서 생각했는데, 이제 엄마들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안 되겠어. 이제 유튜브 콘텐츠 한다 했죠? 네, 곧 공지 올려가지고 방학 때 무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유료 강의를 하는 거. 돈 아까워서, 돈 아까워서 하고. 옛날부터 캡처 이거 무료라서 문제라고. 옛날에 상담할 때도 옛날 부모동산 엄마들 저한테 강력하게 했어요. 선생님 상담료를 비싸게 받아야 오는데 상담료를 안 받으니까 안 온다고 하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부모도 엄마도 그래, 뭐 이상한 데 상담받으러 가는데 서울에 그 누구지? 민성원. 민성원한테 가서 한 시간 상담하는데 70만 원 준다니까? 무언이야. 요즘 더 비싸겠지. 아니, 직접 갔다 온 아줌마가 내한테 큰 거야. 그 아줌마 내 강의 듣고 지금 우리 교회 다녀. 보모동 살다 이사 왔어. 애 너무 쪼아가지고 막 딸내미 원형 탈모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 살리려고. 보모동에서 수학 그 유명한 수학 학원하고 수학 과외 돌리다가 딸내미가 원형 탈모 왔잖아. 그 중3 때 애를 데리고 왔다니까. 그래 좀 아깝다. 내가 너무 겸손하게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방학 때 1월달, 2월달에 수학 공부 강의를 유료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미리 동의를 구해가지고 뒤에서 촬영하니까 뭐 자기들 뭐 프라이버시가 그런 거 없잖아. 그래가지고 유튜브 콘텐츠를 올려서 구독자 수를 늘리는 거야. 어때요, 내 아이디어? 유료라 캐야 이제 돈 내고 책임지고 온다니까. 다 오면,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오면 돈 도로 환불해 줄까? 그 어때요? 환불하지 말까? 뭐라고? 왜 그렇게 수건으로 뭘 가렸지? 범죄자야? 얼굴을 왜 그렇게 하나도 안 보이게 다 가렸어? 뭐 났어요? 어? 비염 때 감기가 너무 심해서 흐름이 쳐서 오랜만에 이거 체육기 중요성 강조하는 책이 나왔는데 그것도 이 엄마는 좀 시원시원하게 좀 못되게 말하잖아요. 굉장히 유명하다 하더라고. 한번 사서 여러분들 읽어보라고요. 제가 저도 읽어보고 먹이는다 읽어보고 하려고 사는데 좀 시시하겠네. 아니 취소 시시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도움이 될 거야. 내가 볼 땐 좀 시시한 거지.
근데 글자 수도 많이 없고 사진도 많이 집어넣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 딸 크는 모습 이런 거 다 집어넣었다. 우리 애가 더 담이 낫겠네. 지하게 하지 말라고 계속 태클 거는데 자기 딸 사진을 이름 많이 넣었다. 지 사진은 하나도 안 넣고. 블로그에 많아요. 블로그에 많아? 네. 조직원이야? 조직원. 조직원. 강의 있을 때마다. 아니, 조직원이라 하는 거 맞죠? 그 예, 맞아요. 하면 보험 들면 조직원이 네. 하잖아. 맞아요.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엄마들이 다 조직원 되고 나서 내한테 피가 알아. 그 이분도 보니까 뭐 거칠게 말하고 이런 거 보니까 교양은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재밌을 것 같아. 꼭 한번 사봐요. 이게 뭐냐 이렇게 쉽고 강력한 길이 있는데도 이상하게 이게 잘 안 된다니까. 애들이 학년 올라가고 하면 그래도 자꾸 뭐 특별한 어딜 보내서 뭘 받으면 뭐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고 자꾸 보내. 제 강의를 몇 년씩 듣는 엄마들도 그래요. 안 되더라고. 내가 설득력이 없는 건지. 그게 아니고 세상의 흐름이 우리한테 자꾸 영향을 미쳐서 우리 불안하게 만들죠. 그래서 뭐라도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참 안타까운데. 우리 연구소에서도 우리 연구소 시험일 때부터 온 우리 6학년 여자 있잖아요. 애비라고 정말 성실하고 이렇게 잘 자랐어. 2학년 때 그럴 때 와가지고. 근데 어떻게 뭐 엄마하고 요즘 의논해가지고 이 동네 빡신 학원에 지금 일주일에 두 번씩 한번 가면 3시간씩 가잖아요. 한번 갈 때마다 단어 100개씩 외워가서 테스트 보고 통과 못하면 제시 걸리고. 그리고 뭐 다시 간다 카면 다시까지 간다 카면 가가지고 집에 오면 9시 반이면 되겠다. 영학원 하나 딱 가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하고 소공하는 것도 시간 조정이가 지 멋대로 하고 이러잖아. 쉽지 않다니까. 그걸 몇 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이야기 이상한 데 봅니다. 그래, 수학 공부법, 유튜브 강의. 아이디어를 좀 정리해서 내가 곧 공지로 올릴까. 아주 비싸게 받고. 나도 그러면 돈을 받는 이상 좀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 준비한 것을 모으면 나중에 책 낼 때 도움이 될 수 있어. 맞죠? 내가 원고를 써서 출판사에 연락을 할까? 그런데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없어. 12월달에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수업을 책을 정했는데요. 근데 이제 나는 안중근이다. 나 이거 마음에 들더라. 아, 그래도 요즘 일본과의 관계가 아주 관심사인데 뭐 지소미아? 엄마들 지소미아 하니 너무 어렵죠. 한일 군사보 뭐 군사정보 보호협정인가? 뭐 그걸 줄여서 영어로 지소미아라고 부르더라고. 이게 안 그래도 몇 달 전부터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아이들하고 계속 그 무슨 뭐지? 군함도 일단 군함도라는 책 일부러 선택한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한일 간의 그 갈등이 야기된 근본적인 원인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여자들은 위안부로 남자들은 강제노역에 동원해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피해를 입고 이랬죠. 그래서 한쪽에서 위안부 할머니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또 다른 한편에서 이제 강제징용에서 그렇게 큰 피해를 입은 어르신들이 옛날에 일본에서
일본의 법원에 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재판을 걸었다가 패소했어. 그리고 이분들이 다시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 법원에 재판을 한 거지. 네 분의 할아버지가 재판했는데 그 중에 세 분이 돌아가셨는가? 한 분은 살았나 보네. 기억이 정확하다면. 재판했는데 우리 대법원에서 강제징용은 부당하다고 그때 강제징용을 했던 회사, 그때 뭐더라? 지금 이제 그 승계된 회사가 신일본제철인가? 신일본제철을 향해서 이 할아버지들에게 그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그것을 대상하라고 판결했죠. 그리고 이제 이 판결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채권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에 대해서 이제 그 압류에 들어가고 배상할 때까지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걸 보고 이제 일본이 보복한 거지, 보복. 이미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그 한일 국교 정상화 체결됐거든요. 그때 제대로 63세대라고 부르는데 그때 굴욕 이제 일본으로부터 돈 좀 받고 그동안 일본이 우리에게 저지른 잘못을 다 무효화하는 협정을 한 거예요. 이게 1963년인가? 네, 정확하게 1963년인가?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자기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교를 정상화하기 시작한 거죠, 일본과. 그래가지고 그때 막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난리나 한일 그 정상회담 반대 시위하고 그랬어요. 그때 시위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 민주운동 1세대. 저보다 한 20살 선배들이죠. 일본은 이제 그때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이미 우리가 할 일 다 했고 사과도 다 했고 뭐 배상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제 우리 법원의 입장은 그때는 이제 정치적으로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건 효력이 없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이 할아버지 90살이 넘었더라. 이것 때문에 이제 일본에서 보복하는 조치로 우리 무역에 있어서 관세를 뭐 부과하고 그 반도체를 생산에 필요한 뭐 이상한 뭐 원소 뭐지 화학 물질 내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걸 뭐 어쩌고저쩌고 막 우리나라에 뭐 보내 수출하지 않고 뭐 이런 이래가 시끄러워졌죠.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나라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것의 그 뭐야 기한을 이제 종료하는 이런 이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이 막 압박을 가고 미국은 왜냐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군사정보를 받아야 세계를 지배하는 동북아를 지배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막 압력을 가하고 막 시끄럽고 막 황교안 단식하고 병원 실려가고 그래가 막 급히 또 유해하고 막 하죠. 자 이런 시끄러운 상황에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뭐 깊이는 모르더라도 이 한일 관계라는 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오늘 뉴스 보니까 일본 맥주의 수입 비율이 작년 동시간 대비 0%를 하더라고. 오늘 뉴스 보니까 지난달인가 조사해보니까 99%가 수입이 줄어들었고 1%는 수입했다고 나오대요. 1% 600만원 증가 누가 수입했대. 근데 이번 달에 오늘 뉴스 보니까 조사해보니까 0% 됐대. 일본 맥주가 그 유니클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얼마 전에 왜 유니클로에서 옷 사는 놈들한테 옷 사는 사람들한테 히트텍인가 뭔가 옥장 하나씩 다 생각해가지고 막 줄 서고 난리 났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맨날 뉴스에 떠들어.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이 기회에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연작으로 이렇게 그런 아이들이 소화할 만한 그런 책을 선택하고 있죠. 이번 주에 제가 이걸 발견해가지고 이거 신간 같은데 나는 안 죽습니다. 안 죽는 건 다 알겠지. 이게 그림자 괜찮은 것 같아. 이게 더 역사를 더 되돌려서 한일 일제강 그 말하는 한일 옛날에 일본 입장에 한일 합방이라고 했는데 이제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달라서 한일 합방이나 안 하고 뭐라더라?
우리 어릴 때는 한일 합방이라고 배웠거든. 이게 일본의 관점이죠. 한국과 일본이 하나가 됐다 뭐 일제강점이라고 했나? 언제 나온 거야? 원래 10월달 나온 따끈따끈한 책이야. 그림책이고 32쪽밖에 안 되니까. 40쪽이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낮은 학년은 낮은 학년대로 높은 학년은 높은 학년대로 이제 이런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가 왜 이렇게 안 좋은지 그냥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한일합방 일제강점 때문이잖아요.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저는 어릴 때 그 역사를 보는 관점이 있죠. 식민사관이라고 하는데 역사를 이렇게 그죠? 그 일본의 관점에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가 그렇게 봤죠. 한일합방을 이렇게. 한일합방은 뭔가 긍정적인 그죠? 이런 하고 일제시대 이렇게 배웠어. 그 시기를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35년, 36년을 일제시대 이렇게 배웠거든요. 일제시대 아마 일본의 입장이 일본 제국주의 시대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역사적 관점이 이제 진보하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 어느 날부터인가 일제시대라고 하지 않고 일제강점기 이렇게 부르게 됐죠. 관점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왜? 옛날에 애완동물이라고 했던 것을 요즘은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옛날에는 장애인과 일반인 이렇게 불렀죠. 근데 요즘 뭐라 불러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렇게 불러요.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죠. 장애인과 일반인과 일반인은 진짜 일반적이고 정상적이고 장애를 가진 사람도 비정상적이 되잖아. 그래서 이런 언어 자체가 이제 진보하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 그래서 나는 안중근이다. 그리고 1학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뺐고 3학년부터는 이제 입체 가지고 써보고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달케이크 이거 너무 따뜻한 그림책인데 하여튼 이거 환타지라고 할 수 있죠. 달이 조금씩 이렇게 크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케이크를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칼데콧 원래 2019년 칼데콧 아너를 받은 메달은 지난주에 한 책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뭐 했지? 응? 안녕 가야되는데 그게 칼데콧 메달인가? 그 달 케이크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할머니 식탁은 칼데콧 메달 후보작이 되었지만 아슬아슬하게 메달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칼데콧 아너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리고 5학년들, 4, 5학년, 6학년 아이들에게는 이 책 훈맹정음 할아버지 박부성. 저도 모르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맹인들을 위해서 그 하여튼 점자를 개발했나 이런 분 같아. 아직 못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을 이렇게 패러디해서 훈맹정음이라고 했다. 아주 창의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업적을 기려서 나온 책, 훈맹정음 할아버지. 난 안중근이다. 그리고 12월 달에 그거 있잖아요. 성탄절 있잖아. 그 해마다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 성탄절에 대해서 나누는 이런 수업을 늘 하거든요. 그 중에서 원래 이제, 원래는 이제 지난번에 몇 년도 안 했던 책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고른다고 골랐는데 진짜 잘 골랐어. 이거 산타 할아버지는 정말 있어? 이런 거인 책이에요. 제가 강의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옛날에 우리 애한테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우리 애가 어릴 때 이렇게 물었을 때 난 냉정하게 없어 하고 그랬는데 그럼 나중에 후회했다고 했죠. 아이들의 상상력 그죠? 그 행복한 시기를 제가 뺏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이랬는데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요. 그죠? 궁금해하기도 하고 요즘도 싸운다니까 애들 수업하다 보면 이따 하고 없다 하고 엄마 아빠가 사다 놓은 거잖아 계속 보면 산타 할아버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이 책은 일본 책이에요. 일본 작가로서 아주
잠깐 그 약간 볼 수 있게 미리 보기 보니까 아이들이 하는 질문과 거기에 대한 지혜로운 어른들이 아빠의 대답 아빠 산타할아버지 정말 있어? 여기에 대한 대답 그럼 있지 굴뚝이 없어도 와? 문이 잠겨 있어도 들어와? 그러니까 아빠는 그럼 제가 해마다 애들하고 이런 시합 이런 하거든요 그 이 성탄절에 가는 그림책을 읽고 이렇게 지금 저도 질문하고 이래요 자고 있는데 문이 잠긴데 어떻게 들어오지? 하면서 그럼 아이들은 자기들 생각을 막 표현하고 이런 거 그랬거든요 아이들이 뭘 갖고 싶어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아빠가 또 뭐라고 대답해 그걸 잘 아는 사람만 산타가 될 수 있대 근데 왜 꼭 밤에 와? 그냥 아빠 대답은 고맙다는 말을 듣기가 쑥스러워서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그죠? 막 어려운 대답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면서도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런 아들과 아빠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 정말 있어? 그래서 이 책 그리고 월화수는 월화요일에는 5일이 신의기가 있더라 이것도 산타 할아버지에 관한 책이다. 이건 산타 할아버지에 관한 지식책. 산타가, 진짜 산타가 되는 비법서. 이거 고학년들한테 한번. 산타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뭐, 꽃차림 어떤지, 산타 할아버지의 공식어 이상. 왜 빨간색인지, 또, 산타크로스가 되기 위한 요령과 비결을 해가지고, 푸근한 몸매 유지하기, 수염 관리하기, 뭐, 이런 거. 산타를 사는 집, 산타 할아버지 오두막집 구조도 칸에서 이렇게 재밌죠? 재밌겠어. 이건 좀 큰 애들 지식책이니까. 이런 책들을 가지고 쓰레기통 요정이거든요. 없네? 어디 있었는데? 쓰레기통 요정이라고 있어요. 그 요즘 우리나라에서 주목받는 작가 안녕달이라고 수박수영장 쓴 그 작가가 쓴 쓰레기통 요정 근데 어디 갔는지 없다는데 꽂아놨나? 지금 이거 전부 최근에 주문해가지고 도착한 책이에요 혹시 수업하는 책들이 한번 사면 좋고 그 외 책들 같은 경우에 엄마들이 와서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하고 싶으면 이런 책이 있다고요 알아둬요 이사벨의 방.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그 유명한 한나의 여행. 또, 뭐지? 무슨 정원? 리디아의 정원 쓴 그 아줌마. 데이비드 스몰 남편이 그리고 사라 슈트터 쓴 이사벨의 방. 편지 형식으로 쓴. 그리고 이건 칼데콘 메달을 오래전에 받았던 지금까지 뭐 역사상 칼데콘 메달 세 번에 칼데콘 하나 여섯 번인가? 마샤 브라운이라고 미국을 대표하는 그림책 작가. 이분이 칼데콘 메달을 받은 채 옛날에 생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아주, 이게 어느 나라, 뭐라 카더라? 전설 약한 것 같은데. 여기 안 나오네. 아주 간단한 책이에요. 저학년용. 옛날 이야기 같은 거죠. 이건 제가 언젠가 아이들하고 수업하려고 미리 사놓은 지식책이에요. 나는 화성 탐사 로봇 오퍼튜니티입니다. 화성 탐사 로봇 나 이런 거 처음 봐. 그 이름이 오퍼튜니티래. 이 탐사 로봇을 의인화시켜서 화성에서 이 탐사 로봇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이런 걸 그러니까 이게 뭐지? 과학적인 그림책이죠, 과학적인 그림책. 그러면서도 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제일 마지막에 2018년 6월 10일 모래 폭풍이 뒤덮인 오퍼튜니티가 연락이 두절됐다.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오퍼튜니티를 되살리기 위해 하루 세 번, 모두 천 번의 신호를 보냈지만 2009년 2월 13일 오퍼튜니티는 아무런 대답 없이 모든 작동을 멈췄다. 화성 탐사 로봇 오퍼튜니티 임무 종료. 화성이 보내서 진짜 이랬나봐. 그리고 이제 그 수명을 다 했나봐요.
한밤의 증언사. 이거 엄마한테 강의하고 있었나? 이건 아직 안 읽어봐가지고 저는 모르겠어. 하여튼 이런 책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 엄마는 뭐 사라카인 건데 김용택 알죠? 섬진강 시인 김용택 시인의 시를 그림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시 동화죠. 한 시가 아니라 이건 여러 시를 담아놨네. 아이들한테 이 시적 감수성 이런 걸 좀 키워주려면 그림이 있는 동식 하면서 나비가 날아간다. 이제 뭐 엄마도 돈 아깝겠지. 그리고 이건 우리 아이들에게 고함 한번 해봐. 우리 아이들 좀 읽었으면 해서 지식책을 제가 이거 샀는데요. 우리가 이거 사면 편지는 몰라. 목이님한테 좀 미안하다. 생활책, 자신만만 생활책이라는 시리즈 기행, 사계절이라는 출판사인데, 이 출판사 원래 기행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한국 생활사 박물관 가졌어요. 아직도 꼭 하드카바로 책값도 비싼, 인류의 역사 생활사를 기획해서 낸 그 기억이 나는데, 이 자신만만 생활책. 몸 잘 자라는 법. 이 닦는 순서. 이런 것도 나와. 이 닦는 순서 1, 2, 3, 4 이렇게. 어금니 심는면 닦기. 빛의 종류 뭐 이런 것도 나와. 생활하는데 필요한 설명 이런 게 있어요. 이건요. 옷 잘 입는 법. 모자는 왜 쓸까요? 빨래 잘 개는 법. 뭐 이런 거. 속옷 꼭 입어야 하나요? 무슨 뭐. 이건요. 가족 사랑하는 법. 우리 육한이 지원이한테 내가 이거 꼭 읽으라고 했거든. 동생들 하도 디스하길래. 내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 그래도 어려운데. 남의 서랍 뒤지지 말고. 일기장에 보지 말고. 가족 사랑하는 법. 나를 지키는 법. 이건 안전에 관한 책이야. 이건 좀 이제 사춘기에 도래한 아이들이 읽으면 좋겠는데 자신만의 생활책 소녀와 소년케 해가지고 남자아이에게 또 여자아이에게 책을 두 쪽으로 두 부분을 나누어서 내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 남자가 이래서 되겠어 이런 말 있죠. 남자 울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한 편견을 깨주고, 뭐 이런 거. 요즘 최근 진짜 잘한다. 음식 잘 먹는 법, 요리하는 법, 수박을 누구나 공평하게 먹는 법. 하여튼 이런 식, 이런 지식책이죠. 생활, 아이들의 생활과 관련한 지식책. 애들 읽어보라고 내가 샀는지 읽을지 모르겠네. 오늘 별로 할 말이 없어가지고 내 책 소개를 길게 하려고. 그리고 오늘 주제가 흔한 주제이긴 한데 2019년 칼데콧 아늘을 수상한 할머니의 식탁. 오게 모라라는 작가가 만든 책이고요. 위즈덤 하우스. 이 작가는 전 처음 보는 분이에요. 이 책 한 권으로 처음 그림책 세계에 데뷔했는데 그림책 평론가들이 말하기를 대형 신인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상 엄청 많이 받았대. 책 뒷표지에 보면요. 여기 안 보이죠? 여기 보면 2019년 칼데콧 아너상, 코레타 스콧 킹, 존 스텝토 신인상, 뉴욕타임스 2018 주목할 만한 의미 책, 보스턴 글로브 2018 올해 최고의 책,
퍼블리셔스 위클리 선정 2018년 올해 최고의 책.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선정 2018년 올해 최고의 책. 뉴욕타임즈 편집자 선정 도서. 시카고 공립도서관 2018 올해 최고의 책. 첫 그림책인데 엄청 상 받았대요. 이건 그림책이긴 한데 그림이 아니고요. 콜라주. 종이를 찢어서 붙이거나, 뭐 찢어서 붙이지 않고 오려서 붙이기도 하는데, 또 색깔을, 종이에 색을 칠해서 그걸 오려서 이렇게 붙여서 사람들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분은 부모님이 나이지리아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나이지리아계 미국인. 그러니까 칼데코스 받았겠지. 미국 사람, 미국에서 발라낸 책 아니면 칼데코스 못 받거든요. 이게 뭐야? 어디야, 이거? 어머야, 어머야, 어머야. 나이지리아의 언어 이보라는 나이지리아 언어가 있는데 뜻은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오모. 할머니, 할머니를 오모 할머니로 부르죠. 할머니의 식사. 아, 나 콜라주 어지럽다. 뭐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하겠네. 그림을 보고 뭐 하여튼 그림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고. 할머니의 식사. 오모 할머니는 여기 있는데 길모퉁이에 있는 건물 맨 꼭대기층에서 오모 할머니가 커다란 냄비에 걸쭉한 토마토 스튜를 끓이고 있었어요. 스튜가 뭐라 했죠? 스튜가 뭔지 아는 사람? 스프 같은 거. 어? 스프 같은 거? 건더기 있는 스프? 네, 맞아요. 엄마가 다 아는 말인데 설명을 못하겠지. 애들 책 수업하면서 그래서 맨날 묻는다니까? 아침이 뭐야? 내가 이걸 이렇게 물어요. 아침 누구나 다 아는 말이잖아? 그걸 개념화해서 설명하는 거지. 그러면 다 지 멋대로 막 일어나서 뭐 아침 밥 먹는 때 뭐 해갖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생각해야 되거든? 아침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애들 진짜 알지만 뭐라고 정식화해서 말하기 어렵거든요. 그걸 개념화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야. 근데 방금 스튜도 똑같은 거죠. 엄마가 스튜 뭔지 알겠지? 나는 모르지만. 건더기가 있는 스프 카니까 뭔가 내가 조금 와닿네. 확인해 보려고. 알기만. 건더기에 있는 그냥 그게 아니잖아. 쇠고기를 큼직하게 썰어서 버터를 볶다가 아, 이거 비프 스튜고 스튜 스튜 서양식 요리야 하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따위에 버터와 조미료를 넣고 이게 좀 넣는 거야. 채소를 넣어 약한 불로 끓인 국물이 있는 것이 고기 따위에 버터와 조미료를 넣고 자기선 감자 담근 마늘 나를 끓여서 이렇게 만든다. 이것도 아닌데 만드는 법이지. 이게 무슨 수트의 정의가 아니잖아. 식혀서 만든 요리 그게 그럼 그렇게 해야지. 이게 표준 국어 대사인지 뭐 이렇게 말하고 이거네. 스튜
고기와 채소를 넣고 국물이 좀 있게 해서 천천히 끓인 요리. 아, 뭐란 말이고? 국이란 말이야? 찌개란 말이야? 찌개. 국물이 많은 카레. 카레는 좀 베이직한. 자, 그렇다 치고 이제 갑시다. 아, 우리도 책 읽다 보면 이렇게 정확하지 않죠. 대충 알고 지나가잖아. 이제 책을 자꾸 읽다 보면 이제 감이 딱 오는 거죠. 애들하고 해보면 재밌다니까. 그러면 애들이 막 하여튼 알든지 뭐든지 제일 빨리 손 드는 놈이 항상 있어. 그냥 똑같은 그런. 얘가 이제 뭐라고 말해? 그럼 그걸 딱 들은 다른 애가 또 거기에 덧붙여서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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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한 의미에 대한 개념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길모퉁이에 있는 건물 맨 꼭대기층에서 오마이니가 커다란 냄비에 걸쭉한 토마토 수프를 끓이고 있었어요. 저녁을 맛있게 먹고 싶었거든요. 할머니는 간을 맞추고 손가락으로 휘휘 저은 다음 살짝 맛을 보았어요. 바로 이 맛이야. 오늘은 최고의 저녁을 먹게 될까. 내가 며칠 전에 저녁을 먹다가 계란찜을 누가 했는데 싱겁더라고. 간했나 물으니까 간했대. 근데 한마디 해놨대. 어제 저녁에는 똑같은 계란찜이야. 생긴 거 두 가지 생겼어. 똑같이 파도 안 쓸어 넣었더라. 근데 딱 한 숟갈 먹어보니까 얼마나 짠지. 그럼 간 한 갑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바로 이 맛이야. 오늘은 최고의 저녁을 먹게 될 거야. 오마 할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스튜가 끓는 동안 책을 읽으러 갔어요. 보글보글 끓는 토마토 스튜의 맛난 냄새가 창 밖으로, 문 밖으로, 복도로, 거리로, 온 동네로 솔솔 풍겨나갔어요. 그때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남자아이가 서있었어요. 꼬마야, 고모 할머니가 반갑게 외쳤어요. 오지 웬일이니? 복도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는데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무슨 음식이에요? 걸쭉한 토마토 스튜란다? 스튜 진짜 맛있겠네요. 꼬마가 침을 꿀꺽 삼키고는 말했어요. 오모 할머니는 잠깐 생각했어요. 저녁 식사를 먹을 수트였지만 혼자 먹기에는 양이 많았어요. 조금 나눠줘도 괜찮을 정도로요. 좀 먹어볼래? 꼬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모 할머니는 저녁을 맛있게 먹으려고 요리한 걸쭉한 토마토 수트를 커다란 냄비에 조금 퍼어요. 고마워요, 오모 할머니. 꼬마가 떠나면서 말했어요. 오모 할머니는 문을 닫고 다시 책을 읽으러 갔어요. 할머니가 책을 읽는 동안 걸쭉한 토마토 수프의 맛난 냄새가 창 밖으로, 문 밖으로, 복도로, 거리로, 온 동네로 솔솔 풍겨나갔어요. 그때 똑똑똑똑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이번에는 경찰관이 서 있었어요. 경찰관님, 오모 할머니가 반갑게 외쳤어요. 우리 집에 웬일이에요? 길에서 그물을 서고 있는데 아주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무슨 음식이에요? 걸쭉한 토마토 수트예요. 아, 수트. 엄청 맛있겠네요. 경찰관이 입맛을 다시며 말했어요. 오모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어요. 수트는 아직 나눠줘도 될 만큼 넉넉했어요. 좀 먹어볼래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다시 오모 할머니는 저녁을 맛있게 먹으려고 요리한 걸쭉한 토마토 수프를 커다란 냄비에서 조금 퍼었어요. 고마워요, 오모 할머니. 경찰관이 떠나면서 말했어요. 다시 오모 할머니는 문을 닫고 책을 읽으러 갔어요.
할머니가 책을 읽는 동안 이번에도 그 역시 걸쭉한 토마토 수프의 맛난 냄새가 창 밖으로, 문 밖으로, 복도로, 거리로, 온 동네로 솔솔 풍겨나갔어요. 그때 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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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계속 배가 된다. 세 번째란 뜻인가? 또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이번에는 핫도그 장수가 서 있었어요. 핫도그 장수 아저씨, 엄마 할머니가 반갑게 외쳤어요. 우리 집에 웬일이에요? 아래에서 핫도그를 팔고 있는데 아주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무슨 음식이에요? 걸쭉한 토마토 수트예요. 오, 수트. 아주 맛있겠네요. 핫도그 장수가 입술을 핥으며 말했어요. 다시 한번 오마 할머니는 저녁을 맛있게 먹으려고 요리한 걸쭉한 토마토 수트를 커다란 냄비에서 조금 벗었어요. 고마워요, 오마 할머니. 핫도그 장수가 떠나면서 말했어요. 그 뒤로도 자꾸 사람들이 오마 할머니의 집을, 집 문을 두드렸어요. 가게 주인, 택시 운전사, 의사, 배우, 변호사, 무용수, 제빵사, 미술가, 가수, 운동선수, 버스 운전사, 공사장 일꾼, 심지어 시장님까지 왔어요. 사람들이 문을 두드릴 때마다 오마 할머니는 수트를 나눠주었어요. 어느새 하늘이 어둑해지고 가로등이 켜졌어요. 드디어 저녁 먹을 시간이 됐어요. 오마 할머니는 저녁을 맛있게 먹으려고 커다란 냄비 뚜껑을 열었는데 텅 비어 있었어요. 오마 할머니는 코를 훌쩍거렸어요. 최고의 저녁 식사가 사라져버렸네. 할머니는 아쉽고 우울한 기분으로 텅 빈 냄비를 들고 식탁으로 가서 앉았어요. 그때 똑똑똑똑똑똑똑똑똑 이번엔 또 누구지? 오마 할머니는 궁금했어요. 문을 열어보니 꼬마가 보이네요. 경찰관도, 핫도그 장수도, 가게 주인, 택시 운전사, 의사, 배우, 변호사, 무용수, 제빵사. 우와, 오늘 할머니한테 수트를 얻어먹은 사람들이 모두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미안해요. 걸쭉한 토마토 수트는 동이 났어요. 이제 더 이상 나눠줄 게 없네요. 오마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꼬마가 오마 할머니 옷소매를 당기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 우리는 뭘 얻으러 온 게 아니라 드리려고 왔어요. 표정 보여요? 뭘 드리려고 온 사람들 표정. 경찰관은 신선한 샐러드를 가져왔어요. 시장은 통닭구이를 들고 왔고, 제빵사는 달콤한 케이크와 쿠키를 잔뜩 챙겨왔어요. 심지어 꼬마도 뭔가 특별히 보이는 빨간 봉투를 할머니에게 건넸어요. 오마 할머니 집의 문을 두드렸던 사람들이 모두 할머니의 작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음 경식을 먹고 춤을 추면서 신나게 놀았어요. 걸쭉한 토마토 수트를 끓인 오마 할머니의 커다란 냄비는 텅텅 비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행복과 사랑으로 꽉꽉 찼어요. 이날 오마 할머니는 생애 최고의 저녁 식사를 했어요. 고마워요, 오마 할머니. 그 빨간 봉투에 담긴 꼬마의 그 편지 같다. 작가의 말. 부모님의 나라인 나이지리아의 언어 이보어로 오무는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저는 자라는 내내 그 말이 할머니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우리 할머니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에 맞추어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추면서 요리를 하셨어요.
주특기는 커다란 냄비에 끓이는 수트였죠. 수트를 끓이는 날 어쩌다 이웃들이 오면 그분들도 함께 식탁에 초대되었어요. 친구들이 들르면 그분들 역시 식탁에 함께 앉았고요. 우리 동네에서 할머니 식탁에 앉아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이제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할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은 지금도 제 곁에 있어요. 엄마, 선생님들, 선배들, 그리고 제 인생에 영향을 준 수많은 여성들한테서 저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씨를 보아요. 이 책은 그분들의 다정하고 너그러운 마음에 바치는 헌사입니다. 고마워요. 이 그림책, 어릴 때부터 아이들하고 이런 좋은 그림책들 읽으면 그림책들이 대부분 이렇거든? 마음이 따뜻해. 맞죠? 근데 왜 어른이 되면 그렇게 각박해지고 지밖에 모르게 되지?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좋은 그림책을 꾸준히 이렇게 읽고 읽어주면서 자라게 되면 애들 인성이 좋아진다. 근데 이걸 소홀히 하면 어렵다. 왜냐면 세상의 지배적 흐름이 그게 아니거든. 이기적이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 이런 그림책 많죠. 사실은 나눔에 관한 그림책, 어떻게 하면 친구를 얻는지에 관한 그림책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할머니하고 이런 따뜻한 추억도 있는 분들 많을 거야. 근데 저는요, 우리 할머니 생각하면 짜증나. 저는 와, 친할머니를 뵌 적이 없고, 외할머니는 이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외할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몇 년 살았어. 엄마를 도움이라고. 근데 이 할머니는 계속 우리한테 짜증났어. 너 때문에 자기 딸이 고생한다 이거지. 애 셋이나 있고 남편은 없고 자기 딸이 공장에서 일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삼형제를 키워야 하는 그런 험한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외할머니는 맨날 우리한테 신경질을 해. 등짝 때리고 짜증내고. 그래 몇 년 사시다가 어느 날 없어졌어. 그 외삼촌 집을 갔나봐. 그 물리적으로 말하면 저는 이런 추억에 이렇게 공감이 안 돼. 이 따뜻한 할머니 뭐 이런 거 그것도 여유 있을 때는 한 거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할머니에 대한 따스한 그런 거 있겠죠? 그리고 요즘 이제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야? 자선, 기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죠. 미국에서는 이게 일반화가 있어. 이거 도네이트라고 하죠, 도네이트. 기부. 근데 내가 이제 미국에 사시는 한 분 아는데 도네이트를 잘 하시는 분 알고 있어요. 사업 한국인인데 우리 교회 형님인데 미국에서 일찍 사업을 잘 익혀서 이제 성공했어. 그래가지고 미국 국방부하고 뭘 해가지고 국방부의 청소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 이제 청소 용역 회사를 운영하는 분인데 이거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경남고등학교 나오고 옛날에 전두환의 신복 전두환 시대에 전두환을 도운 삼허라고 있었어. 허삼수, 허화평, 허문덕 하면서 모르죠? 여러분도 모르겠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친구야. 경남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알아? 어이씨 대구에 경북고등학교 있다면 부산 경남에 경남고등학교가 있잖아. 그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수재들만 다니나. 옛날에 서울대학교 제일 많이 보낸 학교 전국 1위가 경기고등학교. 2위, 3위를 경남, 경북, 또 서울의 경복고등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다쳤대요. 그거 경남고등학교 나왔어. 이분은 미국에서 사업했는데 옛날에 미국 순회 갔을 때 목사님 이제 연락하셔서 미국 못 가게 돼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대신 이제 미국에 사는 형제들 방문하고 교제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저도 두 번이나 갔거든요. 갔을 때 한 번은 이제 이분이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동갑이니까 저한테도 아주 어려운 어르신인데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자기 사는 도시 플로리다
반도에 있는 잭슨빌이라는 도시에 사셨는데, 날 태워가지고 이래 다니면서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지혜를 많이 저한테 알려주셨죠. 그 중에 하나가 도네이트예요. 선진국,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사업을 잘하려면 도네이트를 잘해야 돼요. 기부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부도 사실 의도가 다 있어. 기부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청에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불허하는 토지 같은 걸 불허받을 때 뭘 청구하겠어? 기부 많이 하는 사람. 이런 걸 청구. 그러니까 기부도 다 이거 사실 의도가 있더라고. 쉽지 않죠. 이 할머니처럼, 엄마 할머니처럼 지 먹어야 될 물리적인, 물질적인 스틸을 나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못해. 여러분들 할 수 있어? 스틸 정도 나눠줄지 몰라. 돈 나눠줄 수 있어? 이게 쉽지 않다니까. 어렵죠. 그걸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막 돈 많이 벌어가 기부 많이 하고. 요즘은요,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신기하대. 저는 게임을 좋아해. 게임 방송을 늘 보잖아. 아프리카 TV에서 하는 그 게임 방송을 보면요, 젊은 애들이 게임 그걸 하잖아. BJ나 스트리머를 하죠. 하면 그 시청하는 사람들이 별풍선을 막 쏜다. 그 일종의 기부잖아. 도네이트. 별풍선이 뭔지 알아? 싸이월드 도토리는 아는가 모르겠네. 그건 알아? 뭐 알고 듣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도, 그죠? 자기가 어떤 게임 방송을 시청했잖아. 그 역캠 말고요. 역캠 막 옷 많이 벗고 가슴 나오게 해가지고 막 중국 부자가 뭐 몇 수십억을 쏘고 뭐 이런 별풍도 있더라. 그래, 그게 막 사건화되고 그랬잖아. 뭐 결혼을 약속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중국 부호가 어떤 BJ한테 막 별풍선을 막 수십억을 쐈대. 근데 이 여자가 막 그 닦아 먹고 막 연락 끊고 이래가지고 막 소송 당하고 막 이런 거. 역캠이라고, 아프리카 TV 보면 역캠이라고 있거든? 노출로, 노출을 컨텐츠로 방송하는 이걸 역캠이라고 불러. 아이씨, 너무 대화가 안 되네. 그리고 어떤 수준에 맞춰야 되지, 내가?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막 별풍을 막 그렇게 막 쏜다고요. 남자들이 더 벗어락하고 있잖아. 그리고 별풍을 많이 쏘면, 이게 무슨 춤이라 하더라. 근데 잊어버렸네. 외국어라서는. 애들이 막 엉덩이를 흔드는 춤을 추고 있단다니까. 별풍을 얼마 이상 쏘면 어떤 리액션이라고 하죠. 별풍을 조금 쏘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많이 쏘면 막 일어나서 이제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거나 막 이런다니까. 그 리액션이라고 해. 보답이죠. 보답. 도네이트에 대한 보답. 근데 역캠을 보고 그렇게 노출에 대해서 그렇게 별풍을 쏠 뿐만 아니라, 아, 게임 방송에서도 애들이, 그, BJ들이 열심히 게임을 하고 뭐 이래 하잖아. 게임 하는 법을 알려주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별풍선은 없어. 아프리카 TV에서. 또,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는, 뭐라 하더라? 아프리카 TV에서는 별풍이라고 하고, 사이월드에서는 도토리라고 하는 것처럼, 유튜브에서도 또 뭐 있어. 근데 유튜브는 이것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잖아? 그래서 커미션을 많이 먹어. 별풍을 예를 들어서 1000원치 쏘잖아? 그러면 BJ에게 550원을 주고 저가 450원을 주고 55%밖에 안 주는 거지. 거기서 세금 떼고 뭐 이렇게 하면 얼마 안 돼.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방송하던 많은 친구들이 이 플랫폼을 옮기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고, 요즘은 이제 카카오 TV라고 나와서 카카오 TV로도 가고, 또 미국에서 나온 이제 게임 전문 이 플랫폼이 있어요. 트위치라고. 저도 그 트위치를 보는데 여기는 수수료가 좀 적거든. 근데 보니까 요즘 젊은 애들도 이 도네이트를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더라. 학생들은 자기 용돈 아껴가지고 천 원씩 도네이트 하는 거야.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막 만 원, 어떤 게임 BJ 열심히 한다고 10만 원씩 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와, 내가 또 못하겠어. 아까워. 나는 게임 방송 그렇게 많이 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지만, 단돈 10원도 내가 쏜 적이 없어. 나도 돈이 철철 남아 돈은 쏘겠지.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남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물리적인 거, 물질적인 것은 어렵죠. 우리 보고 물질적인 거 나누라고 하면 큰일 나. 공감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넉넉해서 나눌 수도 있지만, 우리는 뭐, 난 어릴 때부터 못 살아가지고요. 다행히
이, 그러니까 이런 그림체 읽으면서 아이하고는 이제 표면적인 마라 할머니가 이 자기가 너무 아끼고 막 맛있게 요리한 스튜를 나눠줘가지고 이웃 사람들이 고마워서 보답하잖아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제 나누어야 되지만 보통 이제 친구들 얻는 법도 내가 많이 말씀드렸죠. 친구를 얻으려면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눠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항상 근데 어떻게 왜 내가 해야 돼? 네가 해야지 이렇게 남편의 마음을 얻으라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내만 하는 거 꼭 손해보는 느낌이야. 남편이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엄마들이 많더라고. 이건 안 해봤어 그래. 해보기 전에는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양보하는 것 같고 나만 참는 것 같고 이랬지. 근데 물질적인 것은 이제 그럴 수 있지만 물질적이지 않은 것이 이제 우리는 비약하는 거죠. 아이들도 좀 크고 하면 좀 우리도 항상 그림체를 읽으면서 이거 비약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림체는 어쩔 수 없이 이거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도 항상 그림체 읽으면서 이거 생각의 비약 이런 게 필요해요. 저는 이 할머니 하면 바로 저는 누구 생각나겠어요? 우리 목사님 생각이 딱 나겠죠. 이 할머니가 수트를 아낌없이 나눠준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우리한테 자기 일생을 그렇게 나눠줬다니까. 자기 시간을 나눠준 거죠. 우리 목사님은 근데 참 신기한 게 자기 돈이 아니라서 헌금도 막 나눠준다. 형제들이 이제 이 할머니처럼 우리 목사님이 자기 시간, 우리 목사님 처음에는요 자기가 이제 목사를 하다가 쫓겨났잖아.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학 그 CCC라고 하는 그 대학생 선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일하게 됐어요. 학생 대학생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어느 날부터 이제 학생들이 목사님 말씀을 주로 하게 됐다. 목사님 생각은 어떤가 하면 이 학생들에게 절대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교회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고 학생들이 자기 말씀을 좋아해서 자꾸 자기 집에 놀러 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하게 됐어. 그때는 20, 30명이었다. 자기 집에 자꾸 오니까 하루는 간첩신고가 들어왔다. 동네 주민들이. 아니 왜냐면 형들이 우리 목사님 이제 충주 CCC에 근무했고 대구 CCC에 근무했고 또 강원도 춘천 CCC 형들과 연결이 되고 뭐 이래가지고 이 세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형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자꾸 목사님 생각이 나잖아. 인생이 안 풀리고 이런 생각 났겠지. 그래 형들이 보따리 사들고 대구로 내려온다 목사님 집에 살라고. 그래 한 명 두 명 받다 보니까 주민등록 목사님 주민등록부에 20명 30명씩 막 등록돼 있는 거야. 그 매일 저녁마다 학생들이 와가지고 막 떠들고 그런다? 동네 주민이 신고했다니까? 간첩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서부경찰서 형사가, 전복과 형, 전복과에서 그런 거 담당하거든요. 전복과 형사가 6개월 동안 우리 목사님을 조사했잖아. 심지어는 어느 정도가 하면, 이 형사가 목사님이 태어난 섬까지 갔대. 전라남도. 완도군에 속한 완도도 섬인데 완도에 부속된 섬이 있지 작은 섬 노화도라는 섬이 있어. 거기서 목사님 태어났거든. 거기서 태어났나? 거기서 살았어 하여튼 스물몇 살 때까지 거기서 살았다는 거. 그러다가 그 폐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하고 막 이랬죠. 이 형사가 노화도라는 섬까지 가가지고 목사님의 삶에 대해 다 조사했다니까. 6개월 동안 물을 추적. 그리고 교회도 몰래 돌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어보고. 신기하네. 나는 직접 목격하지 않는데 나중에 이 형사가 6개월 동안 다 샅샅이 조사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거든? 나중에 이 형사가 교회 앞에 나서 간증을 했다니까. 자기가 사실 신고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뒷조사를 샅샅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섬에 가니까 목사님은 다 죽을 폐병으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살려줬다 이렇게 소문이네. 그리고 목사님하고 살고 싶어서 형들 누나들이 그 당시 젊은 대학생들이죠. 막 보따리 사도 내려왔어. 먹고 살 길이 없잖아. 취직 안 되고 이래가 내려왔으니까. 근데 목사님은 이제 할 수 없이 이 학생들이 자기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막 신뢰하고 이래가지고 같이 더불어 사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교회를 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지. 학생들한테 뭐 헌금 같이 할 수도 없지.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냐. 초판에 자기가 사업을 했어. 이 형제들하고 함께 먹고 살려고. 처음에는 식당 했다가 실패하고. 염소고기 만들어서 팔고 뭐 이런 거. 그것도 유명한 장수원이라는 식당. 형들 시켜서 했다가 실패하고. 또 고물상 하다 실패하고. 할 수 없이 그 목사님 사모님, 우리 누님이라고 부르는데, 누님이 의상실 했잖아. 원래 고향에서 의상실 했거든. 그리고 이불 만들고 뭐, 재봉 이런 거 하고, 이것도 실패하고. 다 실패했다는 거야.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 형들 중에 한 사람이 취직을 한 거야. 취직을 해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그걸로 몇십 명이 같이 먹고 살아. 그리고 집에 너무 막 친구도 들어오고 막 너무 막 빠글빠글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처음으로 이런 뭐라 하나 이거 이런 공간을 얻은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어떤 구두빵 양화점이라고 해요. 옛날에 구두 수제구두 만들어. 그 조그만 구두빵 2층에 이제 조그만 공간. 이거보다 훨씬 적겠지. 그런 공간을 얻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학생들 거기서 이제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이런 생활을 했대요. 근데 목사님은 가능하면 자기를 좋아하고 따르는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자기가 다 사업을 했는데 하는 것마다 다 실패했다. 그래가지고 깨달아 자기는 돈 벌 사람이 아니더라, 이것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나 둘 안정되면서 취직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초창기 형들은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 고향이 있잖아. 근데도 왜 우리 커보면 알지만 육신적으로 부모님 참 고맙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지만 정신적으로 별로 의지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이 형들 그렇게 방황할 때 목사님이 그런 정신적 그 지주가 되다시피 하니까 목사님한테 다 보따 사서 내려오니까 고향에서는 아버지들이 부모님들이 이상한 사이비에 빠져서 자식 뺏겼다 하고 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도 그럴 것이 형들이 취직해가지고 월급 타잖아. 목사님한테 다 갖다 주는 거야. 왜? 자기들 취직 못했을 때도 굶어 죽을 뻔했는데 목사님이 다 먹여 살렸거든. 같이 막 목사님한테 갖다 주고 맡겨놓고 돈을 탔었어요. 용돈. 초창기에 이랬다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형들이 월급 받아오잖아? 그럼 돈 타가잖아? 그러면 그 일 장부에 다 기록하고 금전 주려고. 그렇게 공동체처럼 이렇게 살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 형들의 그런 고생, 수고 덕분에 저 같은 사람이 살아난 거야. 그리고 뭐였죠? 이거, 그, 저는 이 스튜디오에서 나눠준 할머니 생각하니까 꼭 우리 목사님 생각나가지고. 목사님은 이런 물질적인 수준은 없었지만,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한 어떤 말씀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학생들에게 값없이 나눠줬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값없이 나눠줬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안정돼가고 안정되다 보니까 형들 그때 진짜 대구 내는 형들은요 제일 처음 내는 형들이 누군가 하면 강원대 농대 출신들이야. 우리 교회에서 지금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형님 중에 한 분이 강원대 농대 농대 좀 미안한데 이거 뭐 학벌로 내가 사람을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농대는 그 대학에서 가장 공부 못한 애들이 가잖아. 맞아요? 인정돼? 이걸 인정해야 말이 되네. 그 형들이 다 가운데 농대 나오고 이래가지고 취직이 안 돼. 근데 있잖아요.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또 막 이렇게 이거 막 부풀려져 있지 않잖아. 그 말씀 하나님 말씀 듣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흙이구나. 이걸 이제 목사님 깊이 알아서 학생들이 늘 그 말씀을 했으니까. 부풀려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청년들은 부풀려져 있어. 나는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허드렛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 때도 그랬는데, 남자가 학교 선생님을 하는 것은 아주 뭐 능력하다고 생각했다니까. 요즘은 뭐 학교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하고 가잖아.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래서 수십 년 전에는. 남자가 국립대학 나가서 학교 선생님 하는 거 이거 완전히 루저라고 생각했다니까. 그 시기에 목사님이 그 농대 나와서 능력 없는 형들에게 그 당시에 이제 교육제도 허술해서 요즘은 막 사범대학 나와서 임용고시하고 이러지만 옛날에는 허술했어. 그래서 그 전교사 2급 준교사 자격증 시험 이런 게 있었다니까. 교사 수급이 잘 안 되고 이럴 때라.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어디서 알아가지고 형들한테 전부 2급 준교사 시험 쳐야겠죠. 이 농띠들한테 공부도 못하는 거야. 근데 그때는 응시자가 별로 없어. 응시해가 공부 좀 하면 다 합격이야. 그래가지고 형들이
제일 첫 번째 그룹들은요, 전부 교사들이죠, 교사. 내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홍원 선생님이라고, 내가 강원도에 농대를 왔어. 이 형은 자기가 사귀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물론 엄마가 둘째고, 아버지가 바람 피워가지고, 엄마가 둘째, 둘째.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게 상처지, 이제.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후처의 자식이라는 게 너무 부끄럽잖아. 숨기고 막 이러잖아. 어떤 엄마는 내한테 이걸 내 강의 듣다 자기도 이런 게 있는데 너무 부끄러웠는데, 모임에서 막 말씀 드려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이걸 내한테 말했다. 근데 내가 이걸, 그 아줌마가 아버지 돌아가신 날인가? 내가 조문을 갔어, 장례식장. 조문을 갔는데 내하고 친한 엄마들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모기도 가고 뭐, 지금은 여기 없지만 이제, 그 옛날에 모기님 오기 전에 나를 돕던 뭐 영희 엄마 이런 사람들하고 몇 명이, 네 명인가 같이 그 장례식장 갔어. 내가 갔다고 또 선생님 오셨다고 그 아줌마가 자기 어르신 돌아가신 슬픈 날이지만 우리 테이블에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하고 막 이야기했어. 나도 모르게 내가 같이 갔던, 내가 신뢰하니까 편하니까 말한 말이지만 모기님하고 몇 명 있는 데서 내가 그 아줌마 그 뭐야 그거 그 후처의 그 딸이랑 그 말했었다는 거. 나는 내게는 별거 아니야. 우리 교회는 뭐 후처의 딸뿐만 아니라 뭐 오만 사람 다 있잖아. 우리는 옳고 그름이 없으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문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줌마에는 그게 아닌가 봐. 너무 큰 문제야. 그래서 내가 실수했잖아. 내한테만 말한 건데 나는 내 주변에 뭐 친한 엄마들하고 같이 이야기했었어. 그 장례식으로 이 엄마가 내하고 발걸었잖아. 너무 슬프죠? 지금도 생각나. 하지만 말씀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범어동 모임할 때, 그, 범어동이 뭐지? 두산이브, 제니스. 거기서 모임 1년 몇 개월 했는데, 거기에 정말 자기 친구 따라서 정말 보고 말씀 좋아하죠. 내가 말씀 한다면 되면, 보통 때는 목이님이 내 태워 다니지만, 그날만은 자기가 직접 내 태우고, 선생님 혹시 아침 안 드셨을까봐 있잖아. 아침마다 막 갈아가지고 있잖아. 그래. 뭐지? 보온병에 담아오고 이랬으니까. 그럼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자기가 좋았던 것 같아. 근데 딱 한 번 그 실수했는데 용서 안 하대. 바로 뭐 내 그래 가서 막 잘못했다고 빌고 있잖아요. 그래도 안 돼. 그 정도로 심각한 거야. 원선이 형이 바로 그 후처의 자식이. 그것도 자기가 어릴 때 상처가 됐을 텐데,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뭐 이런 그게 없겠지.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 안 돼 있겠지. 근데 사귀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자기 군대 간 사이에 자기 가장 친한 친구하고 고무신 거 부르시는 거야. 원선생이 이게 막 자기 인생이 너무 막 속상하고 절망이 돼가지고 세상 살기 싫어진 거지. 그때 목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제대하자마자 대구 내려왔죠. 보따리 사고 강원대 농대 나가고 취직 갈 데도 없어. 근데 목사님 말씀 듣고 안정돼가지고 2급 중교사 시험 치렀겠죠. 이 형이 그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2급 중교사 됐잖아. 그 전설 지금 국어선생님이 됐죠. 고등학교 국어선생님. 칠곡에 영성여고 국어선생님. 혹시 이것도 영성여고 나온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 옛날에 코코 영성여고 나왔다고. 이런 식으로 형도 그래도 안정됐다니까? 그래, 월급 받아왔어. 당연히 목사님 갖다 드리지 않겠어요? 아버지 같은데? 이건 이제 잘못, 어떤 시각으로 보면 이제 사회교조한테 빠진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형들이 이제 월급 타오면 목사님 그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장부에 다 기록해. 그리고 또 어떤 거는요, 형들이 월급을 맡기기도 하지만 또 과외 그 뭐지 보충 수업 해가지고 돈 받아오잖아. 이런 거 목사님 용돈 하시라고 드리기도 해. 그럼 목사님 그거 다 모아 꼬기꼬기 모아놨다가 자기가 돈 쓸 일이 딱 생기잖아. 내 같은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목사님 만났을 때 내 고시원 가라 하면서 목사님 돈 줬다 했죠. 한 달에 50만 원이지. 그거 어디서 죽겠어요? 목사님 돈도 못 버는데. 형들이 용돈하라고 드린 돈을 모아놨다가 저 같은 청년을 살리는데 사용하는 거야. 신기하죠? 어떤 형한테는 막 매덕씩 갖다 묻기도 해요. 우리 목사님은 논리에 약하거든. 논리적으로 딱딱딱 설명하면 그 형한테 모든 걸 풀어준다. 어떤 형 사업한다고 막 크게 막 하니까 지금 그 형은 지금도 의교에 있어. 내가 천만 말은 못하겠다. 사업한다고 목사님한테 사업 계획을 막 설명하거든. 그러면 목사님은 그 마음을 본 거야. 자기가 돈 많이 벌어서 교회를 짓겠다 하고 계획하니까 목사님 그 뼈가 가지고 형들이 홍보만 막 그 귀중한 돈 몇 억씩 갖다 붙고 다 띄고 가면 형들이 막 목사님을 욕하고 막 있잖아. 손가락 질하고 목사님은 돈 쓸 줄 모른다니까 하고 그런 비난을 맨날 받으면서 살았다. 스팀 먹은 동네 애들도
뭐 숙지가 짠이 몇 닉 했을 거라. 짠이 지금 여기는 안 나오지만 내가 맨날 값 없이 저녁을 얻어 먹으면서 뭐 계란찜이 짠이 뭐 지금 진짜 신기한 분이죠. 렉했죠. 요 지난주 이야기했잖아. 요 달서구의 의원하는 형. 이 형은 충주 CCC 출신인데 충주에서 왔어. 목사님이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 형은 자기는 너무 좋아. 렉했죠. 제일 목사님 말씀을 처음에 잘 알아들었다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잘 알아듣는 형들끼리 자기들끼리 일곱 명을 모았잖아. 그러니까 세븐스타 하는 수 있잖아. 자기들 목사님 후계자 다 하면서 떠들고 다니고 이런 적도 있었어. 막 길에서 목사님한테 글 쓰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자꾸 막 이랬던 형이야. 이 형이 자기가 너무 좋을 때는 있잖아. 선친으로부터 받은 땅 문서를 목사님한테 헌금한 거야. 그럼 목사님 그 땅 문서를 팔아가 자기 꼴깍하냐 그게 아니고 다 고의 간직하고 있어. 왜? 분명히 찾으러 올 거 알거든. 이 형이 상태 안 좋잖아? 그럼 땅 문서 내놓으라 하면서 목사님 찾아온다니까. 그럼 목사님 땅 문서 도로 돌렸죠. 아무 의의 없이 그 형제들이 다 목격하고 우리한테 전해줘서 하는 거야. 자기도 하고. 진짜 희한한 분이죠.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우리 목사님 인생을 관찰해보니까 진짜로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나눠준다 하면서 어떤 안진뱅이에게 말했어.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의 가스펠도 있어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자기가 물질은 없지만 그죠? 안진뱅이 같이 자기의 지금 형편과 처지에 매몰돼가지고 한치 앞 한치도 옮길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 안진뱅이라고 비유하잖아요. 우리도 내 생각에 매몰되면 내가 지금 요만큼 움직일 수가 없다니까. 그죠? 어떤 것이 내게 들어와서 아이를 키우는데 내가 이렇게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 이렇게 키워야 한다는 것이 내게 딱 들어오면요. 우리는 거기서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어. 어떤 다른 말이 들려오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그 안진뱅이에게 어떤 말을 했더니 안진뱅이가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 걷더라는 거야. 이거 남 이야기야. 제 이야기죠. 제 이야기. 저도 그랬거든요. 내 생각의 딱 어떤 것이 포로가 딱 되잖아요. 그럼 나는 거기서 요만큼도 옮길 수가 없어. 내가 그래서 자폐가 좀 있다고 했죠. 지금도 그죠? 좀 그런데 누가 내한테 막 하잖아요. 그럼 내가 딱 아, 나를 무시하는 거네 생각이 딱 들어. 그럼 내가 그 생각에서 한치도 옮길 수 없다는 거야. 근데 다른 말이 들려와야 되죠. 그러면 내가 옮길 수 있다는 거야. 생각에서 해방돼서 빠져나오고 그런 거야. 그럼 너무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물론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이웃과 나누고 함께 하면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지만 이건 아무 일이나 뭐 그렇게 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애들한테 안 해봐. 애들 못해. 자기가 너무 아까워. 초콜릿 이게 너무 아까워. 이걸 상도스님 갖다 주라고 하면 안 돼. 엄마들 애가 너무 귀하게 여기고 막 이걸 자꾸 내주라고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애 좋아하는 거 듬뿍 사주고 또 우수리로 애가 안 좋아하는 거 하나 사주고 이걸 상도스님 갖다 주라고 하면 애들이 갖다 줄 수 있죠. 애들 내한테 뭐 주는 거 신기하다니까 그래서 지 엄마 지가 주지 왜 자꾸 애들 시켜서 주는 거야.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애들 어떤 애들 막 지 마음을 표현한다고 있잖아. 먹기 싫은데 막 맨날 지 먹는 간식 이상한 거 있잖아. 막 왜 책상에 갖다 놓고 너무 기특하죠. 근데 물질적인 건요 이렇게 도움을 받잖아 금방 잊어버려. 근데 캤죠? 나는 늘 은혜를 입고 살았지만 다음에 안 도와주면 욕한다니까. 난 그래. 여러분들 안 그런 거 몰라. 나는 한 번도 내가 돈을 벌어서 우리 형한테 돈을 준 적이 없어요. 내가 돈 번 적도 없지만. 근데 우리 형은 항상 어떻게든 넉넉해서 내한테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나를 도왔다니까. 근데 그것도 버릇된다고. 꾸준히 돕다가 안 주잖아요. 그럼 그렇지 뭐. 너 길에 잘 살아봐라. 이런 생각이 들어. 나는 그런 인간이에요. 근데 내 인간성을 믿으면 안 돼. 내가 해보니까 그래. 난 정말 지밖에 모르고 치졸하고 비겁하고 옹졸하고. 우리 형이 지 기분 좋을 때는 내한테 용돈 줬다니까. 내가 결혼하고 나서도 운동권 하고 이러니까 한 달에 20만원씩 운동권 사무실 굴리고 유인물 찍어 돌리고 이런 데 쓰라고 내한테 주고 이랬다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딱 끊기대. 했죠. 그럼 나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간 곳이 없고, 그지? 원망하고 있다. 요즘은 물론 다르지. 그래도 말씀 듣고 성숙해져서, 내가 정치적으로 우리 형이 또 로스쿨 우리의 등록금 대주는가 싶어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지만, 형수님이 이제 딱 마음을 접었어. 형수님이 상태가 안 좋아서 우리 와이프하고 관계가 나빠지고 이러면서. 뭐 우리 형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마음을 얼마나 돕고 싶겠어요. 근데 할 수 없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라. 그게 형이 죽음이지 사실. 형이 죽음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수하고 싸워야 되잖아. 아니면 뭐 어떻게 해. 뭐. 그러면 이제 그 집안도 시끄러워져. 그게 나를 돕는 일이 아니죠. 우리 형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죽음을 지불하고 묵묵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어. 나한테 뭐 상도야 명예의 로스쿨비 못 돼서 미안하다 이런 소리도 안 해. 저도요, 뭐 누가 도와줘야 되나 이런 소리도 안 해. 근데 내가 캠프 때만 되면 우리 형을 초대하잖아요. 근데 우리 형 마음이, 제가 여름 캠프 때만 우리 형을 강사로 초빙하잖아. 그러면 우리 형은요, 자기 며느리한테 그걸 잘한 거야. 지금 현상은 지금 영수, 우리 형수님이 암 투병하고 나서부터 명절 때도 못 모이고 이래. 표면적으로 보면 완전 형제간이 갈갈이 사탕돼 있는 것 같잖아요. 세상은 형제도 다를 바가 없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뭐 이렇잖아. 근데 내게 그게 아무 거리낌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캠프 때마다 우리 형을 특강 강사로 초빙하거든. 물론 강의 못하면 초빙 안 하겠지. 우리 강의는 굉장히 실질적이고 이래가지고 도움이 되거든. 그래서 내가 캠프 때마다 강사로 초빙한다. 그러면 우리 형은요, 그래? 자기 큰아들하고 며느리를 휴가를 내게 해가지고 이 캠프에 같이 참여하려고 항상 시도합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며느리한테는 뭐라 하는 시 내가 뭐지? 며느리한테 시숙? 아닌데, 실수가 있는데. 작은 아버지잖아. 그죠? 근데 며느리 시집 오고 나서 한 번도 작은 아버지하고 뭐, 가족들이 모인 적이 없거든. 형도 참 민망하겠죠. 근데 제가 캠프 때마다 형을 초빙하면 이제 며느리한테, 응? 이제, 뭐라카 하면 삼촌이, 응? 나를 초빙했다 하면서 우리 함께 가자고 휴가 내가지고 그 몇 번 시도했다니까. 시간이 잘 맞아서 지금 같이 못 오고 형만 오고 이랬는데 형도 너무 기쁘겠죠. 비록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잘 만나지도 못하고 경제도 돕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이상하게 어떤 공급을 받으니까 어떤 말씀을 들으니까 그 옛날에 그 치졸했고 옹졸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뛰어넘어서 소통하고 있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형이 내 차 태워주면서 잘 살아줘서 고맙다 했다 하는데 그 한마디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이상하다니까. 어떤 수트가 어디에 공급되면 이렇게 물질은요, 아까 여기 보니까 수트 다 놔주면 나중에 집을 게 없대요. 그죠? 물질은 이래요.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꾸준히 공급되면 물질이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결과를 가져오고. 목사님 그걸 꾸준히 자기 일생을 통해서 그걸 나눴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우리 목사님 한 번도 자기가 교회를 해보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원래 신학교 나와서 교회 발령 받아가지고 목사 했잖아요. 하다가 그 신학교 그 자기가 나온 교단의 스승들과 분쟁이 생기는 바람에 쫓겨났거든요. 그 교단에서 제명당했어. 그리고 갈 데도 없어 이제.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능력도 없어. 자기가 우리 목사님 동시대에 자기 또래 중에서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있었대. 조용기 목사님. 지금 순복음교회를 일으킨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에 지금 은퇴하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일으키신 분이야. 처음에는 그 조용기 목사님 나타났을 때 한국의 정통교회들이 다 이단이 온거라고 진짜. 그 이제 그쪽 계통은 이제 주로 병을 고친다든지, 이게 기독교 용어로 신유라고 하는데,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뭐 이런 걸 중심적으로 교회를, 교세를 불린 쪽이라서, 한국에 이제 원래 주류적인 교단은 뭔가 장로교, 저 장로교 통합, 뭐 또는 합동 이런 건데, 예수교 장로회 쪽인데, 이쪽에서는 그런 거 없거든. 좀 조용하고 뭐 이런 분위기였어. 조용기 목사님 처음에 서대문에서 순복음교회를 일으켰을 때, 그래서 다 이단이었겠다. 나중에 순복음교회가 교인수가 제일 많아졌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찍소리 못하죠.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가 됐죠. 그리고 교단 이름도 뭐 하나 만들었어. 근데 지금 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례인가? 이 순복음교회 같은, 그러니까 대구 순복음교회 있죠? 순복음교회가 많아, 이제 전국에. 그 교단 이름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 것처럼 그쪽에서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령 감사 이런 걸 만들었다. 우리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제일 부러워했잖아. 자기하고 비슷한 또래인데 우리 목사님 그때 목사로 발령받아가지고 처음 간 교회에서 성도수가 70명인가 있을 때 80명인가 교회. 근데 그 자기하고 조금 가까운 거리에 그 순복음교회 있었는데 서대문에 처음 있을 때 거기는 막 무슨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니까. 뭐. 나중에 여의도에 살 때는 수십만 명 모였잖아요, 일요일에. 우리 목사님 너무 부러워했대.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 조용기 목사님까지 능력을 얻고 싶어가지고 기도원에 쫓아가서 그랬잖아.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 열심히 하면 이상한 거 한다, 가서 방언, 이런 거. 시블랑, 시블랑, 시블랑 하면서 자기도 못 알아듣는다. 방언이라고 해요, 방언. 그런 걸 배운다거나 아니면 그 아픈 사람 머리에 대고 막 믿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감기가 뚝 떨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 이걸 신유의 은사라고 하죠. 병 고치는 은사. 시골 교회 할머니들도 이런 거 있는 사람들 있어요. 아픈 사람 막 이렇게 머리에 손 얹고 막 기도하면 갑자기 낫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소문나야 교회가 커져. 여기 충성교회도 그래. 내가 그걸 소문났다. 여기 우리 진천동에 충성교회 제일 크잖아. 내가 듣기로 옛날에 여기 있는 연구소 하기 전에 충성교회 가면 산뿌라가 금이빨 된다는 이야기가 돌았다니까. 아말감으로 한 이빨이 일본말로 산뿌라라 하거든. 정확한 용어는 아말감으로 이빨 더 씌우잖아. 그게 금으로 더 씌운 것처럼 그 정도는 뭐 효험이고 능력이 있다 하대. 그래가 굉장히 커졌잖아. 하여튼 근데 문제는 우리 목사님 이런 게 하나도 없어. 능력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미시미닥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하나도 없어. 막 선동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잘해야 되거든. 기독교 TV 이런 거 봐봐. 설교를 잘하면 그런 걸 잘해야 돼. 근데 우리 목사님 그런 거 없거든. 지금도 뭐 말씀한다면 조용하게 막 지겨워 죽잖아. 인간 수면제라 별명이 있어. 말씀을 못 하더는요 수십 년 동안 잔다니까. 내가 아는 형, 우리 교회 형 대표적인, 요즘은 정신 차리고 좀 잘 사는 형 중에 그 내보다 5살 형이 두 있어. 하나는 그죠? 약사인데 대구 서구 약사회 의장도 하고 뭐 이런 김성식 형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일은행 영남 권역 본부장까지 한 지점장보다 훨씬 높은 그거 한 노경 형님이라고 있어. 근데 이 두 분이 30년 동안 조는 걸 봤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자. 근데 왜 오는 거 몰라. 근데 꼬여꼬여 온다니까. 말씀 못 하는 거 계속 잤어. 이 진짜 잠 잘 온다니까. 저도 가끔씩 성경부 모임 해보면요. 엄마들 눈이 끔뻑끔뻑해. 왜? 자기에게 경험 없는 걸 내가 말하니까. 미안하다니까. 진짜 톤 똑같고 조용조용해. 근데 이게 내게 들리면, 내게 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내게 천둥같이 들려. 저는 이런 경험이 있거든. 우리 목사님 조곤조곤 하는 말이 진짜 천둥같이 들린다 이거. 그래가지고 나는 막 너무 막 좋아가지고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내 젊을 때 30대 때는 목사님 말씀하면 내가 벌떡 일어나 막 손 들고 간증하고 있잖아. 그때 뇌를 봤어야 돼. 그러면 온 교회가 다 울고 있잖아. 너무 좋았다니까. 그 나눠주는 어떤 것이 그래? 성경에 그런 비유 있잖아. 예수님이 어떤 광야에서 그죠? 막 예수님 말씀 들으면 막 5천명이나 모였대. 근데 밥 먹을 때가 됐어. 다 배가 고프대. 5천명 흩어지게 할 수는 없고 말씀은 계속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걸 막 모은 거지. 기껏 모았는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대. 근데 신기하게도 물고기 2마리 말이 돼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거기 대고 뭐 기도했다네. 기도한 다음에 나눠줬더니 어떻게 됐다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는 남았대. 이게 말이 돼,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걸 읽은 사람들이 또 그런 사역을 한다? 그 대표적인 분이? 청량리에 가면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두레 공동체라고 하잖아. 나누는 거 하는 거지. 또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있다? 밥퍼 공동체. 그 노숙자들에게 밥 나눠주는 거 하잖아. 그런 거 하면 또 봉사자들이 그리 몰린다? 극하고 있다니까? 답답해 죽겠어. 자,
5,000명을 먹였잖아요. 먹었어? 다음에 또 배고파 안 고파? 4시간 후에. 배고프지? 그럼 어떻게 해서 군중들이? 또 찌라한다니까. 뭐라고 찌라한 줄 알아요? 우리 조상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거 알아요?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집트를 탈출해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에 정착할 때까지 40년 걸렸다잖아. 40년 동안 사막을 횡단하면서 아무 먹을 것도 없었대. 그때 모세는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아침만 되면 하늘에서 이상한 쇠고기가 먹던 메추라기라고. 하늘에서 또 이상한 거 떨어진대. 이상해서 이름도 몰라. 이름도 몰라서 그 이상한 음식의 이름을 만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죠. 만나하고 단백질 부족할까 봐 메추라기 고기 먹죠. 이걸 40년에 했대. 예수 시대에 5,000명이나 먹였잖아요. 12광주에 남았지? 근데 4시간 지나니까 이마들이 뭐라 해요? 이 군중들이? 우리 조상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 먹였는데, 니는 겨우 한 끼 먹여놓고 우리한테 무슨 큰 소리냐? 이렇게 또 비난이 된다. 이거. 물질이라는 게 이렇다고. 한계라도 한계가. 제가 했죠? 우리한테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돌아서서 원망한다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남이 아니고 나라니까, 나. 그 예수님 500여 5,000명이나 먹였는데도 지랄한 거라. 이게 물질적인 거래. 그러니까 사실 이거 물질적인 것을 먹였다고 이렇게 보면 아무 영향도 없어요. 근데 이게 경험이 생기면, 아,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늘 내가 어떤 말을 들었는데, 어떤 형제가 나서 간증을 했는데 그게 너무 감동적이라서 온 교회가 배부르게 됐어.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뭐든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게 돼.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을 텐데, 가끔 금요일로 강의들을 왔잖아. 올 때는 내가 정말 짜증나는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 보면 이상하게 내가 기분이 달라진다. 이게 뭘 먹어서 그런 거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나눠 먹은 거야, 이게. 내게 경험이 생기니까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겠어. 물론, 기독교에 가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어디 그런 말 있노? 하면서 지나간다. 여기 분명히 물고기 두 마리하고 보리떡 다섯 개라고 돼 있잖아, 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네가 확대 해석하놓고 해서 이지랄. 이렇게 하면 할 말 없지. 그래서 아무 데나 가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나는 근데, 내 양심을 울고 내게 알아줬어. 아. 어떤 말을 들었는데 거기 뭐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됐어. 풍요롭게 됐어. 목마르지 않게 됐어. 아, 예수의 제자들이 이걸 말하려고 이렇게 써놨구나. 그 당시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맞죠? 우리 뭐 우리 얼마 전에 그 일제시대 때 나온 예를 들어서 뭐야 그 독립선언문. 일제강점기 때 그때 뭐 30몇 명이 모여가지고 기미독립선언문을 만들었잖아. 5등은 자유야, 조선의 독립부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느라.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했나 모르겠네. 이게 그때 사람들 다 알아들었다니까? 요즘 어떻게 해야 돼? 고문 해석해야 알아들어. 5등은 자유야, 아, 5등이 뭐지? 자는 뭐지? 뭐 이거 해석해야 알아듣잖아. 말이란 게 이렇다니까. 언어라는 게 기록해놓으면 오랜 세월이 흐르면 못 알아들어. 그때 당시 사람들 다 알아들었겠지. 근데 그때 쓰는 기록을 가지고 오늘날의 눈으로 그대로 보라 하면 되나 이게? 안 되지. 나눈다는 게 이런 거예요. 물질적으로 나누는 건 더 좋고 정말 그 대단한 분들이지만, 근데 대부분 보면 그 물질을 나누는 건 다 의도가 있어. 자기 만족도 있을 수 있고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보통은 대가를 기대하고 뭐 하기도 하고 뭐 이러죠. 혜택을 바라고 뭐 죽이다 하고.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이 이거 하면 뇌물죄 걸리잖아. 공직이 없는 사람들에게 뭐 그렇지만,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했어. 그럼 영업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알아요? 일선 약국을 다 방문해. 우리 약서 달라고. 그러면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정수기 바꿔주고. 약사 이상하는데 집 나가주면 한다는 거야. 제약회사 영업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해? 리베이트라고 하지. 말이 좋았어, 씨, 리베이트지. 이게 온, 뭐, 제약회사는 그런 게 아니고, 온 데 있는 관행처럼. 다 나누는 것은 대부분 의도나 대가가 있고, 순수하다고 하더라도 자기 만족이라는 대가가 있고.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나눔받은 이것은요, 뭐 이상해. 뭐가 대가가 기대되지도 않고 뭐 하여튼 이래. 근데 이 나누면 나눌수록 나눈 사람이 기쁘고 감사해져요. 참 이상한 일이다. 나는 여러분들 만나서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내가 이 값진 것을 받았구나 싶어서 내게 감사가 넘치니까. 왜? 내가 해보니까 내 이야기를 듣고 또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생기네? 와, 이게 진짜 사람을 살리는, 뭐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복음이구나. 기쁜 소식이구나. 가스펠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얼마나 좋으면 있잖아요. 그 소중한 어떤 엄마가 지금 연락이 끊겼어. 어떤 엄마가 있었는데 자기는요 어릴 때 뭐 몸이 뭐 살이 100kg가 쪘다던가 그 집 밖을 못 나갔대구나 하거든.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죠. 자기로서 뭐 다이어트도 하고 뭐 다이어트도 하면 요요 오잖아. 하면 또 거식증 걸리고 막 이 정말 고전하다가 어느 날 우리 모임 말씀 듣게 됐어. 이 아줌마는 어떻게 되는지 난 몰라. 유튜브를 통해 들은 듯이.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있잖아요. 아주 멀리 살았거든. 어디? 반야월. 반야월 살았는데, 그 멀리서 이 연구소 생긴다니까. 연구소까지 매일 나왔다. 강의 들으러. 나올 뿐만 아니라, 이 아줌마가 서브 사진과 만나. 이 말씀을 녹음해서 어디, 어? 아니야? 이 사진과 뭐 사줬지? 컴퓨터 사줬나? 밥 사줬다고? 밥만 사준 게 아닌데. 아니야, 이 아줌마가 뭐 컴퓨터 사라고 돈 줬나? 현금 줬나? 우리 연구소 생길 때 내 컴퓨터 사라고 돈 준 사람 누군데? 몰라? 하여튼, 아이, 신기하다, 아이가? 우리 목사님이 형들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집에, 제가 물론 갈 데 없으니까 목사님 집에 와서 방 한 칸 얻어가지고 같이 살았지만, 살면서 목사님, 사모님 대신 목사님 막 계속 차리고, 이런 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형님 한 분은, 우리 여름 캠프 때도 한번 와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자기 일생에 목사님 차만 운전해도 감사하겠다고. 이분 평생을 목사님 차만 운전했다. 목사님 문간방 하나 얻어가지고 살면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평생 직업 없이 목사님 차만 운전. 그러고도 자기 인생이 너무 행복하대. 지금도 교회에 있어요. 내보다 8살 많은 형님이야.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한때는 내가 그 형님이 제일 부러워가지고, 그 형님이 곧 차 못 넣는 걸 그만두길 내가 기다렸잖아. 왜? 내가 그거 하고 싶어. 진짜라니까. 호시탐탐 내가 노렸어. 나도 그때 아무 일도 안 했다니까. 그렇게 형제들이, 예?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그걸 표현하고 이러더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은 막 엄청난 큰 규모의 교회가 생겼잖아. 뭐 100억 가까이 돼요. 우리 목사님 뭐 돈 내러 소리 잘 안 하거든. 왜? 형제들한테 부담이 될까? 내겠죠. 나는 헌금 해본 적이 한도 없다고. 근데 양심으로 보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는 내 몰래 한 적이 있는지 몰라. 나는 뭐, 나는 돈 아까워서 못해. 왜 이런 건 몰라. 돈 없어서 못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아까워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함께 살았어요. 너무 신기하네. 이 할머니가 수트를 다 나눠줬는데 제가 뭐 기대했겠어요? 우울했다고 했잖아. 수트가 다 떠주고 나서. 근데 마을 사람들이 막 다 자기가 가진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또 함께 가장 풍성한 저녁 잔치가 됐다고 했죠. 인생도 이어갔다는 거. 우리가 물리적인 것을 나누기 참 어렵지만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나누다 보니까 진짜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 저는 우리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연구소에 있는 수많은 책들 있잖아. 다 기증받은 거잖아. 요즘은 물론 이렇게 신간은 사지만 이거 전부 기증받은 거. 내 강의를 듣던 엄마들이 다 기증했어. 심지어는 경기도에서 잠순에 내가 같이 하던 분들이 막 보내고 다 하고. 소문을 들은, 물론 이것도 잠순에 엄마의 영향이구나. 북부도서관에서 새로운 책 들으면서 서가가 부족해서 남는 책 있잖아요. 어디 기증하거든. 그 우리 연구소에 3,000권 기증했잖아. 그 내 북부도서관에 갔을 때 막 성경책 몇 대 몰고 엄마들하고 가서 막 받아오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나 기억을 다 못해. 미안한데. 아, 이렇게 은혜를 입고도 기억을 못하잖아.
어떤 분은 서버 사라고, 아, 세 번째 인생이 좋나? 모기님이 저 영상 찍어서 이렇게 탑재해서 올리잖아. 본인만이야? 우린 그거 올릴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 우리 교회 형제가 가지고 있는 서버, 목사님 말씀을 위한 서버에 한쪽 귀퉁이를 좀 빌려서 거기 올렸대. 근데 서버가 여기 없고, 교회에 있으니까, 그 형제한테 있으니까 불편하죠. 근데 마침 누가 서버를 사라고 돈을 줘가지고, 그래가 서버 샀잖아. 내 기억으로는 연구소 할 때 선생님 컴퓨터 사라고 누가 또 돈 줬다니까. 뭐 하여튼 이런, 나 미안하네. 그 장부에 적어야 되는데. 근데 내 이 싸가지가 오늘 있잖아? 나 기억을 못해. 그리고 나는 당연히 은혜를 입을 사람인 줄 아니까. 왜?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옛날에 나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 게 너무 쪽팔리고 부끄럽잖아요. 세상이 이렇다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게 부끄럽고 쪽팔려. 그래서 이거죠. 도움받기 싫어한다. 그래서 부주 받으면 장부에 기록했다가 그쪽에 무슨 일이 생기면 꼭 같은 금액으로 가서 3만 또 부주하고 이러죠. 저는 우리 목사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주제 파악을 합니다. 나는 그죠?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니까 이거 은혜를 입을 사람입니다. 이걸 알게 됐어. 그래서 은혜를 입는 걸 난 너무 이 당연하게 익숙하게 하다 보니까 자꾸 잊어먹는다. 하루 이틀 은혜를 받아야 그걸 기억하지. 우리 모기님이 내한테 베푼 침전이나 이런 걸 뭐 책으로 적으면 뭐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로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하죠.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예수가 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면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로 삼아도 다 기억 못합니다. 약간의 과장법이긴 하지만 뭘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감사가 넘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살았나 몰라. 우리 목사님 늘 가거든. 우리 목사님 자서전 있잖아요. 월간지에 연재하다가 그걸 묶어서 책으로 냈잖아요. 주의 손에 이끌려. 한 번도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계획해보지 않은 길을 그냥 이렇게 밀려 떠밀려서 왔는데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사회가 나타났다고. 자기가 이렇게 풍성한 인생, 감사한 인생을 살게 됐다고. 그렇게 말하죠. 돌이켜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는 옛날에 정말 지옥 같았거든. 어릴 때 막 생각도 못해. 내 성격이 왜 이렇게 된 줄 알아요? 여러분들한테 다 말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그 뭐 있잖아.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상처, 트라우마 뭐 이런 것들이 누적돼가지고 오늘 내 이런 꼬라지가 됐겠지. 내가 생각해도 난 정신병자야. 어떤 작은 데 딱 집착하면요, 내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내 알라딘이 이런 책을 주문하라고 했어. 모기님한테. 모기님 또 자기가 바쁘니까 애들 돌보고 막 이래야 되니까 애들 돌보는 일에 정말 충실하거든. 그거 다 끝나고 나서 하려고 생각해. 나는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 중심적이니까 내가 말했으면 당장 해야지. 니는 애가 중요하나 내가 중요하나 늘 이런 식으로 이 인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억지 부리는 거야. 그래 모기님 그 바쁜 와중에도 이거 책을 주문한다? 근데 알라딘에서 가끔 이벤트를 하거든. 책을 얼마씩 주문하면 뭐 주는 게 있어. 그 먹이님 이제 그런 걸 받으려고 일부러 책을 3등분해서 주문했다가 뭐 받으려고 했대. 근데 내가 이제 추가로 또 이제 다음 사책을 검색해서 장보건에 넣고 하다 보니까 장보건에 들어가 보니까 하우맘에 18년 책 누가 이게 또 있다 장보건에. 그래가지고 내 먹이님한테 또 쫓아갔잖아. 야 하우맘 불량도 주문했나? 주문했대. 장바구니에 있던데 하니까 그럴 리가 없대. 그래서 내 방에 뛰어가 안경 쓰고 와가지고 모기님 노트북 켜락해가지고 장바구니 들어가라 했어. 내 말투가 그런가 봐. 내가 장바구니 들어가라 하면 그런 거 있더라 이렇게 말하면 이제 모기님은 어떻게 듣는가 하면 내가 책 주문을 잘못했다고 저 인간이 나를 질책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모기님은 그걸 딱 듣고 자기가 분명히 하면 불량력을 주문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디 들어가 버렸어요 방금? 장바구니에 들어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모기님 어디 들어가? 배송조에 들어간 거야. 배송조에 들어가 보니까 또 하우만 블럭류가 주문돼 있네. 근데 나는 그냥 주문됐으면 됐잖아. 별거 없죠. 근데 나는 지금 내가 분명히 장바구니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배송조에 들어간 거야. 니 내 말을 무시하지 이렇게 딱. 정신력 맞죠? 내가 그래 또 이제 증세가 발동하려고 해.
내 방금 어디든가 봐라 캔 녹화했어. 녹화니까 목이님 하는 말이 주문했으면 됐잖아요. 녹화해서 확인했죠? 그것은 난 이제 옛날 같으면 더 해야 돼. 계속 막 전신병자처럼 막 니 내 무시하지 녹화해서. 그런데 거기서 딱 멈추고 내 방으로 삐져가지고 돌아봤다니까. 그때 난 아주 성공한 거예요. 난 여기서 못 돌아서거든. 근데 하도 목이님을 요즘 괴롭히다 보니까 요즘 정신이 조금 든 거지. 집에 가서 우리 아빠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아빠가 그렇게 하잖아요. 진짜 목이 고맙다 하면서. 옛날에 자기가 그걸 다 당하고 살았거든. 내가 생각해도 나는 이거 정신병이야. 분명히 난 그것을 그냥 물러서면 안 돼. 난 속이 안 시원하거든. 왜 내가 지금 방금 말했잖아. 어디들 가라고? 장바구니 어디들 가. 근데 니 어디들 갔지? 배송조에 들어갔지. 왜 그랬어? 왜 나를 무시하지? 난 장바구니에 남아있는 게 이상해서 지금 왔는데 니는 뭐 지금 냄새는 늘 쌓일 거야. 나도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불능이지. 근데 이런 저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임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괜찮아지고 있다니까. 지금 상당히 좋아진 거야. 그리고 오히려 이건 뭐라 해야 되나, 여러분들 반지 같은 거 사러 보석 가게 가봐. 반지 함에 보면 반지 함을 입고 보석을 딱 얹어놓은 반지 함 그 밑바닥이 무슨 색으로 되어 있어요? 짙은 자주색 아니면 짙은 군청색 이렇게 되어 있죠. 보석을 딱 왜 그래요? 보석을 더 돋보이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미술에서 보색 대비라고 하죠. 그런 거라. 예를 들어 막 반짝반짝 투명하게 빛나는 유리 위에 뭐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얹어봐. 다만 다이아몬드 빛남이 감소된다니까. 이걸 알았어. 그 예수의 제자는 바울이라는 사람. 그래서 뭐라 했다고요? 이 질그릇의 보화를 보배를 담았다. 금그릇의 보배를 담았다가 아니고 자기는 질그릇이 남아. 바울도 이 성질이 보통이 아니었거든. 약간 사이코 같은 것도 있고 다혈질이기도 하고. 바울은 또 신경질 자주 낸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생각인데 바울은 눈병이 있었대. 눈병 안질, 안질이 아주 심했나 봐. 그래가지고 이 안질만 낫게 해주시면 정말 자기가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몇 번이나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기도했대. 그런데 그때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는가 하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했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는 지금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죠. 오히려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 안에 담긴 보석이 더 빛난다 이 말이죠. 질그릇 같은 투박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내 안에 보석을 담았을 때 그 보석이 더 빛난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는 좀 괜찮은 그릇이고 싶죠. 안 그래? 저는 우리 목사님이 내 처음 교회 왔을 때 사람은 흙이다 카드. 그게 저게 무슨 말인고 했잖아. 나중에는 목사님이 합국하니까 이제 인정하게 됐어. 억지로. 아 그래 흙 맞는갑다 흙. 그래. 근데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그래도 목사님 흙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들더라니까. 나는 좋은 흙인 거야. 내 생각에. 맑게 얼마나 못 하든지 알겠어요? 흙은 좋고 나쁘고가 없어. 그냥 흙이야. 농부가 선택한 거지. 내겠죠? 우리 목사님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만약에 내가 모래 같은 땅이면 거기다 땅콩을 심고 그죠? 황토 받치면 고구마를 심고 그죠? 시궁창에 미나리를 심는 게 농부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황토 받치는지 시궁창이든지 뭐 모래 받치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 내 선택도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내가 머리밭인 것이 문제인 거죠. 무용은 다 빠져나가죠. 시궁창인 것이 문제인 거죠. 그 머리 드그드그 끓죠. 근데 진짜 기이한 말씀을 들었어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살린 우리 목사님을 내가 말할 때 우리 목사님은 대단해 보이잖아. 제가 이거 강의 십몇 년 했잖아. 해보니까 알겠다. 강의 듣는 엄마들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제일 관심 있는 게 누군지 알아요? 네 같은 인간하고 같이 산 사모님이 궁금하다. 첫 번째. 두 번째. 네 같은 인간을 그렇게 살린 너가 목사님이 궁금하다. 내 강의가 이게 대성공이잖아. 나를 돋보이게 하는 강의 같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면 참 좋지. 내 강의의 목표는 그게 아니거든. 내게 담긴 보화를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내게 문제가 되죠. 물론 같이 사는 사람도 괴롭겠지. 우리 먹이는 내 때문에 죽을 지경일까요? 우리 목사, 우리 와이프는 요즘 좀 득도 해가지고 상당한 수준이 올랐어. 내 때문에 화를 내는 법이 없어요, 요즘. 진짜. 완전 해탈이 열반이 올랐네, 열반이. 내가 집에 가면 또 그렇게 뭐 미친 짓 잘 안 하고. 옛날에 말했지, 옛날에. 그리고 우리 앞에 해탈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틈 만나면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잖아. 웬만한 와이프 같으면 이거 보고 있겠어요? 우리 와이프는 보고 있다.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녁마다 땅콩 삶아 갖다 주고요. 커피 태워주죠. 또 가래떡 잘라가지고 구워가지고 꿀에 찍어 먹으라고 주죠. 해탈하는 수준 맞죠? 이야. 잘 왜 그래야 돼? 신기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라니까. 물질을 나눠서 나 못하겠어.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나도 경험 없는 일이죠. 근데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이것은 나누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 이게 원래 사람이 할 일이래. 캐쳐?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고 이 동산을 다스리라고 했대. 경작. 다스린단 말이면 경작한다는 뜻이에요. 경작한다. 옛날에 정치가들은 무력으로 다스렸지만,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다스린 게 아니라, 경작하는 거예요, 경작하는. 어떻게 경작해요? 내가 받은 이 좋은 씨를 또 뿌리는 거예요. 나누는 거죠. 그럼 경작이 돼. 그럼 거기서 기쁨과 행복이 생산되겠죠? 이걸, 그죠? 농사 지어서 열매를 맺는 일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해보면 이거 쉽게 나오잖아? 우리 아이들 해보면 이건, 우리 아이들은 금방금방 열매가 나오거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옛날엔 그렇지 못했는데 내가 조금씩 해보잖아. 물론 어떤 때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하다 보면 이게 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렇다. 내가 쓸데없이 우리 명영이한테 맨날 아빠는 어떤 게면 너를 사는데 이 말 하겠어요. 내가 그 명영이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정상적일 때는 그래 헷가다이가 쌓이고 안 됐을 때는 내가 생각에 사로잡히지만 않으면 정말 이 마음이거든. 이상하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생깁니다. 그 마음을 내가 유전받을 거예요. 그러면 너무 풍요로워져요. 이게 스튜 문제가 아니야. 스튜 나눠주고, 그게 고마워서 다른 자기 음식을 가져와서 풍성한 잔치가 됐다. 이걸 통해서 뭘 비유하는 거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는 너무 풍요로워졌어요. 감사한 일 투성이고 진짜로 많은 은혜를 입었거든. 지금은 내가 연락이 끊긴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은혜를 베풀고 왔어. 뭐 감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어떤 엄마는 칠곡에 사는데요. 제 강의를 듣고 칠곡에서 오다가 이제 못 오게 됐는데 그분이 저한테 커플 목도리를 두 개를 선물했어. 우리 와이프 하나 주고 내 하나 주고 했나 봐. 커플 목도리를 선물해서 뭐라 해요? 선생님 언제든지 이 칠곡을 지나시다가 시간 나시면 자기한테 연락하세요. 그럼 자기가 뛰어나와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이런 분도 있었다. 뭐 한두 분이 아니라서 내가 다 말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내보고 제일 부럽다죠. 지 마음대로 죽기로 돌아다니고 또 가장 많은 은혜를 입고 살고 가장 많은 칭찬을 듣고 이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죠. 어떻게 내 같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근데 만약 이게 내가 수고해서 뭐 이렇게 획득한 것 같으면 나 아까워서 못해.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전적으로 값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부끄럽지만 헌금도 한 번 못했어. 그리고 교회에서 몸으로 때운 일 나 못해. 뺀질이의 대명사야. 요즘은 뭐 별로 그렇지 않지만 정말 어떤 형제는요. 어떤 형님인데, 내보다 두 살 많은 형인데, 이 건축공사장에서 현장 감독하고 이러던 형이야? 그 전국을 돌면서. 어느 날 이 형이 이제 건강에 이상이 왔어. 그리고 병원 응급실 시계 갔어. 기적적으로 겨우 회복했다? 그러면서 이 형이 그 일에서 은퇴를 하고, 지금 뭐 하는 줄 알아요? 교회 화장실 청소 이런 거 있잖아. 일주일 내에 이걸 한다.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러면 내가 제일 앞에 가서 늘 찬양 같이 하고. 종범이 형이라고 있어. 정말 성실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그 형들이 하는 거라. 그 형들이. 지난주에 했죠. 식당에서 또 식탁 깎는 일을 하는 그 특수강도 출신 형님이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인정하면 돼.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그분들이 그 일을 하거든. 너무 감사하잖아. 그래서 내 식당에 가면 그 형님 만나면 손 꼭 붙들고 형님 감사합니다 하잖아. 그렇게 하면서 자기 집이 너무 풍요롭겠죠, 그 형. 나는 비록 그건 못하지만 내가 못하는 거 막 집착하고 저거 해야 되는데 하면 안 돼. 그럼 인생 또 절망이래. 나는 내가 못하는 건 내가 못하는 대로 인정하고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내처럼 말 잘하는 사람 잘 없거든. 그것도 울어가면서. 나는 허머니전을 살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감동 중인 것들이 너무 많아. 은혜 입은 것들이 많고. 이걸 말하는 데는 내가 탁월하잖아요. 내 입으로 내가 탁월하다가 좀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고유의, 그게 하나님 주신 고유의 달란트가 있어. 탤런트, 영어로 탤런트라고 하죠. 재능이 다 있어. 우리가 모를 뿐이야. 저는 제가 이런 재능을 가진지 어떻게 알고 있어. 맨날 우리 형이 옛날에 내 몸 그렇게 하잖아. 너는 불성실하고 내 뭐 하여튼 살 때 그랬겠지. 우리 형이 볼 때. 근데 니는 이 새끼 조디만 살았다. 우리 맨날 나한테 있겠다니까 그럴 때. 얼마나 그 자존심 상하는 말인 줄 알아요. 니는 어? 행동으로는 안 하고 공부는 안 하는 게 맨날 말만 한다고 없고 니 이 새끼 니는 조디만 살았다. 이게 우리 형이 18번이야. 근데 내가 그저 제대로 임자를 받는 주인을 잘 만나면 신실한 농부를 만나니까 내가 가진 재능이 가장 극대화돼서 나타나죠. 우리 아이들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아이들이 가진 고유의 재능이 있어. 그 뭔지 우리는 다 몰라.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재능이 확 꽃피운다니까. 목이님은 원래 사람을 좋아했대. 그래서 목이님 집에 가면요, 항상 신랑 친구들하고 뭐 신랑 친구 와이프들 애들 많이 놀러 왔어. 그게 지금 이렇게 쓰이잖아요. 그때 놀러, 목이님 집에 놀러 온 사람들은 목이님은 뭐라고 생각하냐? 다 재수 없는 년이라고 생각했대. 왜? 신랑이 돈 잘 벌어가지고, 그때 겸이 아빠가 사업을 해가지고, 옥보상을 해가지고 돈을 잘 벌었거든. 그래서 그걸로 이제 겸이 돈으로, 이제, 그죠? 돈으로 애를 키우니까. 내 처음 만나가지고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 적을 보라 했잖아. 적는데 끝이 없어. 15개인가 한꺼번에 막 쫙. 거기에는 그 비싼 1년치 한꺼번에 내는 내 호흡. 내 호흡부터 해서 내 호흡에 또 내 호흡에 사는 영어 프로그램에 뭐 원어민 불러와서 가회에 뭐 그러니까 그 신랑 친구의 와이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형편도 안 되고 그거 내 캐치 한꺼번에 명품 5개 선물 받았다고 자기 남편한테서 명품 빼 5개 한꺼번에 그러니까 막 이제 다 막 이제 재수 없다 하고 막 이랬대. 성질도 좀 그렇잖아. 근데 있잖아요. 어떤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는 그것이 자기도 어쩔 수 없이 험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성격이 예민하고 날카롭고 이렇잖아요. 근데 어떤 것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가장 잘 꽃피우잖아. 아이들하고 지내는 거 보면 너무 심. 애들이 내한테 안 올라가 해요. 왜 내가 어때? 나는 지금 애들 점점 떨어져 나가가지고 진짜 큰일이네. 나는 이제 뒷방 노인 되고 있어 지금. 수학 공부 내하고 하는 놈 4명밖에 없어. 6학년 3명 여자애하고 중학생 1학년 남학생인데 이거 위태위태하거든. 근데 모기님하고 있는 애들은 뭐 지난주처럼 부탄자 가지고 있잖아. 내가 좀 보내둘라 했거든. 안 보내. 왜 안 보내? 그러니까 애들이 안 가라. 애들하고 뭐 엉덩이 철석철석 아니 엉덩이 등짝 철석철석 때려가면서 있잖아. 막 뭐 맨날 애 쥐잡듯이 잡는 것 같이 고함 지르고 막 이런데 이상해. 거기서 무슨 애들하고 관계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목이님 고유의 재능이 있다니까. 성질은 더럽지만 또 나를 사람 만드는데 아주 일조하잖아. 맞죠?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이님 진짜 감사할 거라 속으로. 아니, 안 그러면 지금 겸이 다 키워가지고 뭐 하는 50 넘은 아줌마가. 골프 치다니나?
그럼 매일 이렇게 와서 가치 있는 일에 자기 인생이 쓰여지잖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도 제 인생을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사이코 돼서 막 카치는 이거 진짜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어떤 곳에 온전히 사용되면 우리 인생은 너무 가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을 꼭 해야 돼. 엄마도 네가 어떤 곳에 쓰일지 모르지만 너는 정말 소중하게 네 인생이 쓰여질 것이다. 이 말을 담대하게 해야 돼요. 누구를 보고 해? 저나 목이님을 보고 예를 들어서 말하라니까. 저는 우리에게 수많은 형제들 알고 있거든. 보고 있고 여러분들 일일이 다 말 못해서 그렇지. 이 사람들이 다 곳곳에 가치 있게 쓰여지고 있어. 네, 돌지 이야기 했죠, 지난주에. 어떤 언니가 돌지 보고, 니는 생일성 기밀을 하라고 했다니까? 그 페이스북 보면, 이제, 자기 친구 등록된 사람들이 생일이 뜨잖아.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축하, 뭐, 메시지, 이거 있잖아. 그거 뜨면, 얘는 아침에 우리 교회 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돌아가지고, 누구 언니 뭐 생일이라며, 뭐 축하해, 하면서. 난 근데 사실 언니가 누군지 몰라, 하면서. 교회 가면 내 마음 사줘, 하면서. 이렇게 생일 축하를 한다니까. 그러면 아무 그림이나 하나 포함한 떡 얹어. 근데 그것 때문에 얘가 있잖아요. 살아있어. 안 그러면 지 문제 뭐 이런데 그죠? 맨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네요. 지가 무시당한다고 싶은 거 있잖아. 막. 지가 속한 그 청년부 막 어? 청년부들이 지를 무시한다 계속 맨날 막 부정적인 이야기 쓰고 막 이런 애거든. 근데 긍정적인 데 쓰이기 시작하니까 목사님까지 댓글 달아 막 지영아 장하다카 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댓글 달아서 생일 축하해줘서 고맙다 하고 막 가치 있게 쓰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얘 캐쳐요. 집에서 버렸다니까. 10원짜리 인생도 안 됐대 자기가 고등학교 때. 왜 아주 하여튼 뭐 하여튼 보면 알겠지만 뭔가 이래 이 뭐라 해야 되노? 하여튼 그래. 그래서 누가 봐도 무시할 만해. 근데 자기 사람으로 존중받는 거야. 얘는 아무한테나 반말 찍찍 하면서 있잖아. 신기하다. 근데 그런 애들이 교회에서 가장 활기치고 돌아다. 이렇게 말해. 어떤 분 질문했어. 우리 목사님한테. 하나님 우리 연약한 것을 쓰신다. 우리 부족한 것이 오히려 복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좀 자기는 별로 안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형제가 있었나 봐. 그래서 그 질문한다니까 하나님이 연약한 것만 쓰시면 그러면 우리 좋은 것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 거야. 그때 우리 목사님 뭐라고 했잖아요? 아니 연약한 것을 이렇게 가치 있게 쓰시는 하나님이라면 만약 우리가 좋은 것이 있으면 훨씬 더 가치 있게 쓰시지 않겠냐고. 그거 걱정해서 될 일이야. 혹시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은 안 연약한데 우리 애는 똑똑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 더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 거지. 맞죠? 우리 부족한 건 연약한 것도 이렇게 가치 있게 쓰시는 분이라면 그런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면 멀쩡한 건 훨씬 더 가치 있게 쓰지 않겠어. 맞겠죠? 그러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담대하게 말하고 내 자신에게도. 아니 내 자신에게 내가 말하는 건 별로 영향력이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할게요. 제 인생을 들어서 내가 담대하게 말한다니까. 우리 인생은 정말 존귀하고 소중하다. 아,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문제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일어난 많은 일들을 보면 사람이 한 일이 아닌 것 같아. 이번 주에도 어떤 아줌마 옛날에 강의 잠깐 들었던 아줌마 뭐 상담 신청 가면서 자기 애가 심각한 뭐 학교폭력에 지금 너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상담 신청해가지고 내가 급한 줄 알고 나 그럼 오늘 저녁이라도 오세요 하는 소식이 없다. 그리고 또 댓글 달았더라. 제가 지금 멘붕이 와가지고 경황이 없어가지고 게시판에 못 돌아왔어요 하면서 지금이라도 가도 돼요 하고 그리고 그럼 오늘 저녁이라도 오세요 하면서 또 달았다. 근데 또 소식이 없다. 그 말은 뭐 급하니까 생각났겠지. 급할 때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내 마음이 곤고하고 가난할 때 누군가에게 생각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소중하게 살도록 부르셨다니까. 범위는 모르겠어. 우리 목사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죠? 저처럼 또 제한된 범위에서 주로 학부모들에게 또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 가족들에게 뭐 어떤 분은 이웃들에게
이렇게 범위는 내가 다 알 수 없어요. 캐처에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를 창조할 때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 했어요. 물고기를 창조할 때 작은 물고기는 작은 물을 다스리도록, 큰 물고기는 큰 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했대. 우리가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보면 큰 물을 다스리면 더 위대한 것 같고 작은 물을 다스리면 더 안 위대한 것 같고 이렇죠? 안 그래요. 이건 물질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그죠? 어떤 물을 다스리든지 그건 다 가치 있다. 내가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든지 백 사람을 행복하게 하든지 그 행복의 가치는 똑같아. 이게 하나님 나라라. 30배든지 60배든지 100배든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양으로 비교하면 안 돼. 그죠?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자기만큼 공부 잘하면 되잖아. 꼭 전교 1등 해야 돼? 꼭 우리 아들처럼 잘해야 돼? 우리 아들처럼 잘할 수도 있고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라. 그렇다고 해서 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겸이가 처음에 월서중학교 다니다가, 그죠? 제가 효동탕으로 이사 간다고 하니까 모기님이 저하고 가까이 사고 싶어서 효동탕으로 갑자기 먼저 이사 갔다니까. 근데 나는 우리 아들이 반대해서 효동탕 못 갔잖아. 그래서 몇 년 동안 내 모기님한테 시달렸잖아. 약속 빵점했다고. 우리 아들이 자기가 서울에 있으면서 고향 같은 집에 와야 되는데 갑자기 낯선 곳에 이사가 있으면 자기가 고향을 잃어버린 것 같다 하면서 결사반대가 못 갔어. 내가 우리 아들 살리는 바람에 모기님을 죽여가지고 모기님한테 몇 년 동안 이것 때문에 욕먹었다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감사한 것이 겸이가 요 빡친 월서초등학교 있다가 효명초등학교 딱 전학 가자마자 근데 처음으로 반에서 4등인가 했다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리고 자기만큼 하면 돼요. 겸이는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성실하게 공부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꼭 누구만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자기만큼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렇게 성실하게 살도록 우리가 본을 보이고 이렇게 살면 되죠. 그러니까 나누어서 얻는 기쁨과 행복, 이거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풍요로운 것이 뭐예요? 나를 살리는 마음, 말씀, 이거는. 그래서 옛날에 그 인도 출신의 유명한 성인 마더 데레사께서 노벨 평화상 받았죠. 노벨 평화상 시상식에서 그 한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나 그 젊을 때, 내 청년 때 그거 너무 감동적이라 적어놨다니까. 그게 뭐라 했는가 하면,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셈이 되는 게 아니라 곱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슬픔은 나누면 나눌수록 뺄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눗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이분이 일찍 통찰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걸 이제 작은 범위 안에서 한번 해보라니까. 내가 들은 것을 가지고 아끼지 말고 마음에 안 드는 남편에게지만 나눠봐. 의외의 결과가 없는 거야. 시어머니한테 나눠봐.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난 이런 걸 많이 봤거든. 내만 일어난 게 아니고 나는 시어머니 없으니까 내 강의든 엄마들한테서 일어나는 걸 많이 봤어.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께서 며느리 편지를 받고 손을 덜덜덜 떨면서 전화하고 이런 거 많이 봤다니까. 몇 번 봤다니까. 많이는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문다니까. 시어머니 그 말 평생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잖아요. 어머님께서 아들 잘 키워서 저한테 보내주셔서 아드님 어머니 덕분에 제가 누구 아빠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봐. 모든 대한민국 시어머니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 그거야. 근데 뭐 당신이 아들 위에 키웠길래 얘 버리장머리 없이 게으르게 키워가지고 돈도 못 벌고 뭐 이렇게 사면 시어머니 가장 큰 절망이거든. 안 그렇겠어? 거짓말이라도 그렇게 말해보라니까. 자기한테 복이 되지. 거짓말 아니고 사실은. 우리 집에 가서 잘 한번 살아봅시다.